푸짐하다래. 푸짐하다. 누가 앨범 보고 푸짐하다고 합니까? 거의 뭐 음식 리뷰하는 거 봐. 차린 게 맞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수정 씨의 친필 편지입니다. 부럽띵, 부럽띵. 네 줄. 네 줄. 여섯 줄이네. 아, 요것은 반. 예? 얘는 여기부터 쓴 거고 얘는 반틈부터 쓴 거. 오빠, 아. 저랑 수정이의 사이를 그렇게. 글자 수는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여러분, 앨범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세 가지. 공개해도 되나요? 아, 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조그만 그 디지팩 있잖아요. 조그만. 예. 그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 푸짐한 앨범. 손톱 보이시죠, 손톱. 이걸 찍으려고 수정 씨가 60일 동안 길렀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니야. 가짜 손톱, 가짜. 지금 되게 열심히 스토리 꾸미고 있어. 아, 아까 사진? 안에도 의미심장한 사진 있어요. 여기 약간 막. 컨셉이 이게 그 뭔가 술을 아 세면대구나. 아, 네, 이거 세면대가 아,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뭔데요? 토하는 느낌인 줄 알았어. 넌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 한 3차 갔다가 토하는 느낌인 줄 알았어. 타이틀로 넣는 게 낫다. 공포 영화네 그러면. 뭐 하는 게? 타이틀. 아, 좋아 좋아. 맞아요. 약간 다음 컨셉이 아니구나. 뭐랄까 제가 악마로 변하는 그런 느낌의. 아, 그러니까 세면대를 이렇게 딱 잡고 거울 보면서. 어,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변하고 있어. 날 막아줘. 어, 등이 간지러워 했는데 등에서 깃발 쫙 나와서 뽑는. 뮤비가. 깃발이 아니라 깃털? 아, 깃발이었나요 제가? 예. 깃발이 나오 죄송해요. 제가 1박 2일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 깃발을 환장. 깃발을 뽑는다고? 어, 깃발을 뽑으. 깃발을 뽑으. 깃발을 뽑으셔야 합니다. 이러면 중독. 오, 포토카드 제가 좋아하는 거 걸렸어요. 아, 그런가요? 네. 지한 볼래? 지혜는 뭐가 걸렸을까? 포토카드 몇 종류예요? 포토카드 꽤 많아요. 몇십 장 될걸요? 한 20 몇 장 될 텐데. 진짜 많네. 나도 저거 같은데. 이건 약간 손톱이 조금 짧으네, 여기는. 네, 이것도 근데 가짜예요. 아, 그래요? 제가 손톱이 원래 진짜 짧게 갖고 다니거든요, 원래. 기타 때문에. 이것도 그럼 붙인 거예요? 이거 붙인 거. 이거 붙이고 이 무슨 물감 같은 걸로 손 다 칠한 거예요. 무섭네, 여기. 그쵸. 그리고 여기 달력도 들어있어요. 이게, 달력? 아, 이 스티커가 귀여워. 귀엽지? 아, 귀여워. 약간 수정이 스타일이다. 이 스티커에 제가 직접 그림 그린 것도 있고. 어, 1년 어, 달력이에요. 달력 쓸 수 있는 달력이네. 맞아요. 자, 아, 여기가 세면대다. 세면대. 여기 이건 약간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달력. 귀엽죠? 올려왔어. 사실은 이런 거를 이런 건 남자 팬들이 좋아하시고 그래요? 이런 걸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봐봐 봐봐. 아니요 아니요. 전 이게 좀 좋아요. 네. 맞아. 약간 이런. 그냥 오빠 약간 요즘 여성성이 강해지셔가지고. 아니 여성성이랑 보통 남자 팬들이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나? 나이가 이제 나이일지라. 아, 왜 이렇게 웃기네. 아, 예. 오늘도 디스가 난무하는군요. 아, 지금 스티커. 근데 진짜 이번에 앨범 너무 예쁘게 나왔어. 그러니까 약간 수정이 스타일만. 근데 이게 잘못 읽으면 이게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죠? 트록스. 기억해내세요. 왜 바보가 돼요? 뭐 이록스 뭐 이러면 한 끗 차이로 이제 진짜 외국인 언니랑 활동을 했었거든요, 수정이가. 맞아요. 크록스. 아, 근데 그 외국인 언니 나보다 어리다고 했었잖아. 어, 맞아. 언니보다 어린 거 같아. 근데 왜 언니라 그래? 어, 언니가 생겼어요. 멋있으면 언니죠. 조금이라도 어리게 생겨. 언니가 생겼어. 피크가 있네요. 맞아요. 이번 컨셉이에요. 내 것도 있어? 응. 색깔은 다 똑같아? 색깔은 똑같은데 그림이 다른가? 오, 수영이가 그렸나? 이 피크 너무 좋다. 그림 예쁘다. 다르다. 내가 그렸어. 이거 이거 괜찮아. 앨범도 다 수정이가 한 건가? 어, 이거 한 이런 거 막 앞에 어떤 걸로 할지 시안 A B C D E F 막 이런 거 있으면 내가 골랐어. 오. 이거 귀엽지 않아? CD 집? 이거 CD도 예뻐. 아, CD 예쁘다. 예쁘지. 언박싱 좀 시원스럽게
하도 꾸물거리니까 지금 본인이 까잖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이럴 생각 없었는데. 자, 저의 포토카드. 이거 다 보여주신 거 왜 이렇게. 아니. 수정이 이번에 또 나와요. 18살 때 썼던 곡. 맞아요. 18살 때 썼던 게 지금 나온다고요? 네, 지금 나와요. 그때 미완성이었어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울림에 있었었는데. 아, 저작권 울림... 끌고 나왔어? 아니요. 울림에서는 그 곡을 발매할 생각이 없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삭혀두다가 나와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아, 그 너무 대충 그리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언니 그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이거 그 이렇게 아이패드로 그리잖아요. 그럼 이 펜이 이 한 획에 그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 그죠. 굉장히 어려워. 하트도 이게 예쁘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잖아? 계속 다시 그려줘. 되게 정말... 노력한 거다. 그렇다. 알차이 구성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게 그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사진만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용도가 따로 있어가지고 좀 푸짐합니다. 오빠 그 달력 오빠도 있다고 했나? 약간 검정 달력. 냉장고에 붙여놔요. 좀 무서울 것 같긴 하겠죠. 냉장고에 붙여. 냉장고에 붙여. 내가 확인.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양문형 냉장고 어떻게 붙여? 세로로. 아니 이렇게 방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책상에 옛날에 그 해놓는 것처럼 그렇게. 뭔지 알죠? 어깨 왜 올리셨어요? 뭔가 민망하신가요? 베테너들은 베테너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인가? 아까 지혜 예쁘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왜 빨리 까줘? 그러니까 베테너들은 뭔가 그 친정 오빠 느낌 그죠? 뭔가 까면 깔수록 오프숄더를 아니 까면 깔수록 키키키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거야. 뭐라고 다들 놀려? 가족끼리 왜 그래? 뭐를 독감 주사록이라고. 독감 주사. 독감 주사. 미친거 아니야? 독감 주사 맞으러 가야겠다. 언니 옷 입고, 나니 옷 입고 왔냐고. 나 이거 독감 주사로 올려야겠다. 불 주사로. 간호사분들 좋아하겠대. 옛날에 그거였었잖아. 코로나. 아, 독감 주사로 사진 하나 올려줘야지. 아, 진짜 웃기다. 역대급으로 예쁘다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역대급 예쁘다. 그 이제 어쩌다 한 분이고 거의 99%가 오늘 무슨 일 있냐고. 난이가 잡아당겼나요? 아, 왜 이렇게 웃기냐. 50견도. 자, 하나, 다들. 하나, 둘, 셋. 와, 3초. 됐다. 아, 웃겨. 빠져, 뭐야. 사람 좀 참. 여러분, 사람 좋아요. 여러분이, 웃겨. 여러분만 모르는 겁니다. 내수차별이라고 하죠. 여러분한테만 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이제 한 번 더 나오면 심해질 거야. 그래? 아, 수정씨 나올 만큼 나왔지. 맞아, 나는.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이제 가는. 까치지 말아야겠다. 너 오늘부터 이제. 성재 오빠한테 정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 아니. 먼저 문제 내는 게 약간 양아치. 아 진짜? 그럼 내가 양아치가 아니라 조혜정이 양아치라는 얘기잖아. 그래? 메인 작가 양아치다? 유지의 피셜. 아니야. 메인 언니 양아치. 아니요. 뭐 아니야 그럼. 난 문제는 읽을 뿐이야. 와 진짜. 난 읽는 사람이야. 와 이거. 읽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 아시아 최고 양아치 작가? 아니야. 언니, 언니 아니에요. 우리 언니 대상 탔단 말이야. 양아치 작가. 뭐라고요? 양아치라서 찼어. 뭐 드릴까요? 짧아요? 묶여 있는 건가? 어? 이거 여기가 최대 어 그러네. 묶여 있네. 안 꽂혀 있는 거 같죠? 아닌가? 꽂혀 있어요. 꽂혀 있어요. 여기 여기부터요. 아 얘구나. 근데 좀 짧은 것 같은데? 아, 아니 괜찮습니다. 부터 가겠습니다. 청와대를 네. 3, 2, 1 숙보 딸기에 빠졌다. 딸기 붕어맛 아이스크림 딸기 비빔라면까지 봄 한정으로 나온 딸기 먹방 제품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딸기에 빠졌다. 딸기 붕어맛 아이스크림, 딸기 비빔라면까지 봄 한정으로 나온 딸기 먹방 제품들이었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예, 봄이 오고 있고요. 예, 좀 들락날락할 거지만 그래도 추위는 결국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봄을 준비해야 되는데 봄 제품들이 벌써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기를 콜라보한 제품들이에요. 딸기맛 비빔라면. 이게 웬만하면 딸기와 섞인 것들 제가 리액션 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또 자본주의 상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안 사면 못 사먹는 한정판입니다. 무슨 맛일지 궁금한 사람들이 사먹고 있다는데 나오자마자 200만 개가 완판됐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색은 봄과 어울리는 예쁜 핑크색인데 이 괴식 스타일이죠. 그리고 또 한정판 제품으로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이 딸기 맛이 나왔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은 딸기 맛이 가능한데 붕어랑 딸기가 같이 있으니까 좀 열받죠. 예, 그래도 이제 맛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근데 딸기 비빔라면 내가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예. 자, 오늘은 코너지기 유지혜 씨 그리고 정예인 씨 대신 스페셜 게스트 류수정 씨와 더잡 퀴즈쇼 한 날입니다. 촉신지혜, 똑순이 수정, 제빵자매의 퀴즈 실력이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나가네. 왜? 오케이. 진영을 맞추면 되잖아. 아, 왜 이렇게 웃기나. 광고 멘트예요? 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도영님 양말 빨래하기 귀찮아서 양말을 20켤레 샀어요. 넉넉해진 양말 수납함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래요. 빨아놓고 20켤레가 수납함에 있으면은 기분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안 빨린 상태로 빨래통에 있을 때 얼마나 보는 사람도 이상할까요? 본인도 싫을 겁니다. 그 정도면. 예. 빨래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양말, 속옷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적게 갖고 계신 게 낫다. 아니면 많이 갖고 계시더라도 적은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게 낫다. 예. 사연에서 냄새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안광현님, 주말에 차량 접촉사고 나서 우울하네요. 신경 쓴 게 많아요. 보험사 연락 오고 차도 고쳐야 하고. 이게 진짜 너무 힘들죠. 도로에서 그냥 이게 버려진 느낌이 납니다. 나만 왜 여기 이렇게 나와서 서 있을까? 예. 도로가 아니라 뭐 주차장이나 이런 데였으면 그나마 낫지만. 접촉사고 나면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네. 내 몸 상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익명 강님, 5년차 베테랑입니다. 그동안 철저한 솔로로 살아왔던 제가 결혼을 합니다. 식은 따뜻한 6월에 올리고 혼인신고는 벌써 했네요. 이제 비참은 안녕입니다. 제 얘기 아니거든요. 멋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채팅창도 어쩌라고. 기만이다. 축하드린다. 곧... 아,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퀴어라고. 곧 다시 보겠습니다. 곧 다시 다 검은색이네 오늘. 그니까. 신기하다. 신기하다.
원래 나이 들수록 검은 옷을 입게 돼. 오빠 옷 중에 검은색밖에 없는데. 코너 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 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왠지 오늘 퍼펙트 스코어도 가능할 것 같은 조합이네요. 유지혜 씨, 유수정 씨,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제 수정입니다. 와. 와. 혼자 떴어, 혼자. 네, 자 러블리즈로 오랜만에 이렇게 묶어보니까 네. 기분 어떠세요, 수정 씨? 너무 즐겁죠, 뭐.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어색해하고 그러죠? 너무 아니, 오랜만에 제가, 외쳐봐가지고 아니, 우리가 제가 오늘 예. 그 네네. 뉴스를 예. 진하게 바르고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화면? 네, 화면에서 보니까 입술이 허옇게 나오는 거예요. 지연이 이렇게 빨간데 아, 그래서 허둥지둥했다? 네, 톤을 맞췄다. 아, 그래,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작해서 네, 네. 허둥지둥했다. 아, 허둥지둥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정말 개인 스케줄로 자리를 비운 정예인 씨 대신에 류수정 씨가 또 의리로 2주 동안 더잡 퀴즈쇼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 하실 건데 작년에 또 근데 얼마 전에 경험을 하셨죠? 스페셜 DJ 예인 씨가 할 때. 네. 예. 그때 4,000원을 획득하셨어요. 10월 6일에. 와가지고 하셨나요? 저는 그때 예인이가 전고 판게 기억이 안 나요. 아, 예인 씨가 허둥지둥했던 거. 허둥지둥했다. 그럴만하죠. 그랬었나요? 네. 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막 역시 똑순이. 사연 예. 웃기게 입고 막. 아, 진짜? 그러니까 난이도와 관련 없이 이제 4,000원을 땄다는 거는 처음 오셨는데 굉장히 잘하셨다는 거.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역시 똑순이 문제도 잘 풀고 추리도 잘하고 근데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러블리즈라서 상대적 똑순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절대적 똑순인 건가요? 아이고. 지혜 씨가 보기엔 어때요? 아 일단은 상대적으로 똑순이가 예. 맞는데 저희가 약간 좀 많이 깡깡리즈니까 예, 예. 아무래도 이런 수정이 같은 브레인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약간 평균을 조금 높여준다? 아하.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죠. 무덤파시네요. 채팅창도 노코멘트 하겠다고 팬들이 아 그렇죠. 예. 왜 그러세요? 오늘 보면 알 수 있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오늘 한번 비교해보면서 근데 이제 저희 문제는 단지 뭐 지식이나 그런 걸 떠나서 촉도 좋아야 돼요. 아 예인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배경 지식 없이 그 뭐랄까요? 그 네. 전날 술 마신 그 도핑력으로 그죠. 도핑력으로 다 맞히는 날도 있어요. 미쳤다. 예, 수정 씨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 촉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유재 씨가 촉이 속신. 좋아가지고 좀 저는 업어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업혀 가겠습니다. 업고 가겠다는 거예요? 업혀 가겠다는 거예요? 업혀 갈게요. 기회를 업고 가겠다는 것 같은데. 지혜 안 업을래요? 아 지혜 안 업을래요? 아 업어줘 업어줘. 제가 업힐게요. 자, 지혜 씨는 지난번에 촉신이었어요. 네네네. 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살짝 촉신 오는 것 같아요. 약간 있어요, 손, 있어요. 손은 왜 그래요? 손 뭐죠? 있어요. 아, 촉이 온다? 네, 지금 어깨를 까고 와가지고 촉이 약간 오고 있어요. 그래요. 어깨 불주사로, 그죠? 오늘? 아무래도 패턴이 화면도 나오는 라디오인데 이제 웬만한 데서는 와, 오늘 되게 이쁘다. 오늘 오프숄더네요. 뭐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올 텐데 저희 채팅창은 아무래도 지혜 씨의 친오빠 같은 분들이 많아서 어깨 왜 까고 왔냐고. 어깨 뭐야? 안춤이? 뭐 불주사로. 뭐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불주사로. 이제 3차 접종 맞았냐 뭐 이런 얘기들 오고 있는데. 아 이 사람들 진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런 룩인지. 베텐에서. 아 오늘 앞에 베텐을 위해 입고 온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섭섭하네요.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거 제 어깨를 왜 보여주겠어요?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진짜? 오늘 멱살 잡히고 왔냐고 하신 분 있고. 아니 댓글이 진짜 웃기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네요. 아. 근데 그 브랜드인 것 같아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네네. 켄타우루스 뭐죠? 켄타우루스는 보통 그 반인반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요? 네. 센토르. 멋진 브랜드입니다. 켄타우루스라고 써있는 줄 알고. 아, 예.
반인반수. 반인반옥이라고 적어보고 반인반옥자라고 하시면 됐고. 예. 자, 백강강이라고 하시면 돼. 여러분 일부러 그런 거 모르십니까? 예. 그래요. 반인반돼지 계속 오고 있어요. 반인반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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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산 저영이 머리에 맞자. 웃겨. 자, 신곡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 투룩스를 발매한 수정 씨. 아, 네,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방송 전에 이제 새로운 앨범을 또 선물해 주셔가지고 쭉 이제 언박싱을 했는데 푸짐해요. 안에 차린 게 많고. 맞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사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항상 가득 네. 준비해 봤어요. 예. 근데 이제 또 곡수가 세 곡인데 이 세 곡이 이제 서운하지 않게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로 좀 채워가지고 아마 만족스러운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네. 이번에 자일로라는 LA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해가지고요. 예, 예. 팝이에요. 팝이고 다크팝도 있고요. 약간 신스 신나는 팝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흥낼 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흑화빵이라 좋아요라고 하신 분 있네요. 오늘 약간 다크한 컨셉이더라고요. 아, 그쵸? 오늘요? 오늘도 그렇지만 뭐 사실 앨범이. 아, 앨범이요? 예. 앨범이 좀 시꺼멓긴 합니다. 예. 네, 네. 손톱도 굉장히 길고. 아, 네. 그 뭔가 안에서. 네. 다크 엔젤로 흑화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예. 좋다, 좋다. 근데 뭐 이번 앨범의 예. 컨셉이 그런데 흑임자빵이래요. 여기는 그런 거 안 읽어도 돼요. 여기는 좋게 받는 경우가 없어. 다크 엔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빵이구나. 예. 흑임자빵. 맞습니다. 먹물빵. 네. 이번엔 흑임자맛. 흑임자맛. 네. 수정이다. 네. 예. 먹물빵이래. 먹물빵 맛. 진짜 너무 나빠. 수정이 새 앨범. 예. 그래요. 깡대빵이라고 질문 있고. 아 맞아요. 저 3월 며칠이었지? 3월 6일에 또 디싱 나와요. 디지털 싱글. 네 맞습니다. 3월 6일이고 단독 콘서트도 있죠 3월에.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예. 가요 저도 가요. 맞아요. 언니 오기로 했어요. 네네네. 언제죠? 15, 16. 15, 16. 3월 15, 16. 내가 더 잘하냐. 예. 그러니까. 나 어디서 14, 15라고 다녀. 15, 16.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빵집하고 콜라보 언제 하냐고 하신 분도 있고. 콘서트 꼭 오세요. 극락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가보셨죠? 땡큐. 내가 가봤죠. 진짜 재밌어요. 푸짐해요. 노래. 케이터링도 있나요? 케이터링 살짝 먼저 가면 먹을 수 있거든요. 진짜? 수정이가 조금씩 챙겨줘요. 이것저것 먹어요. 뭐 많으니까 놀러오세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디너쇼라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여러분 그 먹방이 아니고요. 예, 진짜로 아름다운 귀가 극락인 거죠? 네네, 그럼요, 네. 그럼요. 0209님 수정언니 땡튜브에 올린 작년 앵콜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 돌려보는 사람인데요. 혹시 또 콘서트 비하인드 콘텐츠 찍을 생각 없나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뒤로도 계속 비하인드 영상을 찍었는데요. 예, 예. 저희 친언니가 원래 편집을 해줍니다. 근데 언니가 바쁘다기보다는 인싸로 변해가지고 일을 안 할 때 다 약속을 잡아버려갖고 편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니의 행복이니까. 혹시 그건 뭔가 급여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문제가 있죠. 언니는 그쵸? 이제 네, 그 무페이로 하니까 그래서 그럼 파고도 남죠. 제가 맞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조금 애교 부려서 조금 쫄라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수정이 노동청에 신고당해야죠. 수정이 신고당해요. 비급여면 지금 시위 중인 거니까 예, 그 할 부분을 말이 없네요. 해결 잘하시고 예, 악덕 고용주 수정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어쨌든 이번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지혜 씨에게 이런 문자 왔습니다. 2588님. 지혜 더잡 퀴즈쇼 보면 예능 인재인데 또 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나요? 지혜가 제일 좋아하는 예능은 뭔가요? 여행인가요? 토크쇼인가요? 아, 저는 아무래도 전 근데 둘 다 좋아해가지고 토크쇼도 좋아하고 여행 저 미치죠. 여행을 가고 싶다. 네, 예전에 미치죠. 튀르키예에 다녀온 적 있으시죠? 여행 예능으로. 수정 씨 같이 갔잖아요. 예. 그렇게 좋았다고 그죠? 저 여행 예능 좋고 전 요즘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 예능 프로그램 이름을 말해도 되는 거예요? 브랜드만 말 안 하면 되는 거죠. 예능 그 전현무계. 전현무 씨랑 그 곽튜브님이 하는.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재미도 있지만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저의 맛집을 찾아가는. 내가 알고 있는 숨은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인데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저 S인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급하게. 오빠랑 수정이랑 이렇게 셋이 우리 베디랑 수정이랑 해서 셋이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정이가
너무 먹을 걸 좋아하고 오빠도 아, 먹을 걸 너무 좋아하니까 피디랑 작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섭외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피디랑 작가님은 우리 팡현 오빠 그 혜정 언니 그리고 우리 예은이가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프로그램 하나 만드시나요? 아 거기 나가라는 얘기 하나 배텐 무게 얘기를 하라고요? 새로운 근데 진짜 먹방은 제가 안 밀릴 것 같아요. 오 그 정도예요? 네 패디 저요? 예, 네, 질 것 같아요. 아니 전 지혜 씨한테도 지니까. 아 그래요? 예. 아이 뭐야 껌이시네. 깡빵 껌. 껌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태어나서. 껌이시네요. 껌이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대껌. 껌성재. 야 처음 듣는 얘기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와 나 오빠는 저희... 껌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껍던 씹이라고 하신 분 있고 씹던 껌이라고. 예 아무튼. 아 웃겨. 눈이 껌이긴 하다. 그렇죠. 아. 껌눈이죠 제가. 조금 해가지고. 꼬막눈 꼬막눈. 자 아무튼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 무계획이에요. 무계획.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예.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코너 두 분이 소개해 주세요.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이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혜 수정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잡 퀴즈쇼에서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 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자, 더잡 퀴즈쇼.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건가? 아, 근데 질문하신 분이 있네요. 오늘 수정이가 얻은 금액은 그럼 예인이에게 주나요? 아니면 수정 씨가 먹나요? 아, 이것은 근데 수정 씨에게. 제가 얻으면 제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가져요? 편의점 상품권. 그 액수가 크진 않아가지고. 예. 우와. 그럼 제가 오늘 한번 잘 맞춰보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걸 예인 씨 드리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렇죠? 너무 이상하죠. 맞아. 예인 씨에게 너무 큰 돈이에요. 누워서 예인 씨 한 달 동안 쌀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웃겨.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1절이고 제가 프리 선언한 지 딱 3주년 되는 프리데이입니다. 아 진짜요? 네. 벌써? 자유를 외쳤던 날이고 제가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뭐 정확히 말하면 SBS와 좋은 관계로 계속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새로운 관계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하지만 독립은 독립이죠. 왜냐면 혼자 일을 하는 거니까. 자, 2021년 프리 선언하면서 자유의 몸이 됐지만 더 이전에 과거에 저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 오래 다닐 거예요를 하고 다녔죠. 진심이었고. 진심이었고. 회사에 뭘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약간 뿌리를 내리고 뼈를 묻겠다.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2014년 2시 탈출 컬투쇼에서 DJ가 프리 선언 언제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때 SBS의 이것이 되고 싶다. 프리 선언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과연 사람이 이렇게 변해. SBS의 무엇이 되고 싶다고 말했을까요? 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입장이 변하는 거. 사람은 그대로예요. 사람이 변해.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으로 1,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세 가지 있거든요. 세 가지나? 1번, 기둥이 되고 싶다. 아니, 저기 보기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2번, 예. 사장이 되고 싶다. 네. 3번, 아들이 되고 싶다. 나 아들은 아닐 것 같아요. 나 이상.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네. 아들은 나이 이게 무슨 얘기죠? 아들이라고 하기에 조금 2014년에 이제 어리셨죠? 아 이제 10년 전이니까. 10년 전이고 10년 전이요. 10년 전이어도 조금 또 아들이란 단어가 조금 30대이긴 하지만 조금 별로다. 예. 그러면은 기둥? 독순인 다른 애라고 하십니다. 기둥? 사장? SBS의 늙은 아들이 되고 싶다라고. SBS의 아버지는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될 수 없으니까 SBS의 딸랑딸랑 딸랑딸랑이 되고 싶다. 힌트 하나 드릴게요. 주관식이니까. 네. 두 글자입니다. 아 뭐야. 예. 뭐야. 기둥 사장. 그것도 아니라는데. 아니 두, 세 글자일 수도 있고 네 글자일 수도 있지. 기둥 같기도 하고. 아 근데 기둥. 재택차하게 SBS의 노견이 되고 싶다. 뭐죠? 두 가지를 매기는 거죠. 그죠? 늙은 거랑 개를 매기는 거니까 SBS의 노견이라고. 아 노견이. 예. 곧 떠날 노견. 무지개다리 곧 건너요. 아. 충견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충견. 충견도 괜찮 차라리 충견이 낫지. 노견. 그죠? SBS에. 예. 자, 주관식. 주관식.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기둥 사정? 기둥 뿌리 뿌리 아니 아 뿌리가 되고 싶다.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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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사장 같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 하고 주관식으로 넘어가자. 2014년에는 오빠도 어렸 베디도 어렸으니까 아마 사장이라고 하면 사장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치, 그치, 사장이라고는 차마 말을 못했을 거야. 그러네 맞네. 그럼 기둥으로 갈까? 이사 SBS 이사? 이사가 됐나? 이사? 디테일하네. 사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SBS에 이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SBS에 그런 거 뭐라 그래요? 그 학교 다닐 때 뭐 일장 이런 단어 쓰잖아요. 예, 근데 네. 학교 다닐 때 어떤 게 일장이란 단어로 쓰였어요? 저희랑 제가, 다른 아 제가 학창 시절인데 네. 제가 뭐 소상단이었나요? 일장은 아닐 것 같잖아. 일장 없잖아요 그런 게. 으뜸이라고 하신 분 있고 통이라고 하신 분 있고 통이네. 통은 서울에서 쓰던 말이 아니에요. 아. 예, 톱, 탑 다 아닙니다. 아.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통은 경상도 지역에서 쓰던 말로 알고 있습니다. 통. 통이 되고 싶다. 예. 기둥 갈까요? 기둥? 어, 우리 기둥. 때, 우리 때 뭐였지? SBS에 캡짱! 캡과 짱을 합친. 일짱이나 캡짱이나 거기서 거기지 뭐. 그쵸, 그쵸, 그쵸. 예. 근데 저는 캡짱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통돼지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통돈 차단. SBS에 SBS의 캡짱. 아, 제가 학창 시절 때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성인이 되고 한참 뒤에 다닌 거니까 수령이라고 하십니다. 수령이 되고 싶다. 통닭 차단. 예. 어, 통닭. 기둥 가자. 기둥 가자. 기둥이 기둥으로 되겠다. 하겠습니다. 프리선 언제 할 거야? 저는 SBS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들 같은데. 더 힌트 주실 생각 없죠? 주관식은 안 되고요. 네. 아들 아들 어때? 아들 할까 그냥? 아들. 근데 아들 너무 흔하지 않아? 흔한 걸 말했을 수도 있어. 그런가? 그럼 아들 가? 아, 그럼 이것만 해주면 안 돼요? 하고 많이 웃으셨어요? 상대방이요? 거기. 10년 전이라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재밌는 걸 텐데. 그러게. 그럼 약간 기둥 사장 사장 터줏대감? 아 두 글자로 하셨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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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들 아들 그래 언니 하고 싶은 거다. 아들 땡이지 땡이지. 자 그러면 객관식으로 갑니다. 1번 SBS의 사장, 2번 SBS의 남친, 3번 SBS의 귀신, 귀신 같아. 4번 SBS의 전설, 5번 SBS의 스타. 귀신 스타는 절대 아닐 것 같아. 왜요? 왜 아닌 거죠? 잠깐만. 예. 그 이게 베디님이 하실 워딩이 아닌 것 같아요. 스타성 제로다? 아니 아니죠. 이미 스타인데 막 내가 SBS의 스타야 될 거예요 이런 말 안 쓰셨을 것 같아요. 남친도 안 썼을 것 같아. 남친 그래 은근 썼을 왜냐면 수 있어. 그때 정보 남친.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스위타니까 아, 이런 스위타가 여자친구 분명 있을 건데 약간 남친이라는 걸 썼으면 여자친구가 서운할까 봐 서운할까 봐 안 썼을 거. 그래, 아 SBS라는 기업을 대해서 질투한다? 질투하지 질투하지. 오빠 SBS가 남친 여친이야? 이따위로 얘기할까 봐? 누가 그따위로 얘기해요? 약간 세심하시니까 그런 거 안 썼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전설도 조금 재미없어. 나 전설? 귀신 같 전설 같은데? 나는 사장 아니면 귀신 같아. 아 사장이었나 봐. 아니야 사장 아니야 사장 아니야. 진짜? 사장 진짜 아닌 것 같아. 자 귀신 갈까? 1번이랑 3번 중에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너무 애매한 게 약간 뭐 예를 들면 차라리 뭐 물귀신 뭐 아니면 뭐 약간 그뭐 약간 SBS의 물귀신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SBS의 귀신이면 뭔가 야. 그 정말 털을 잡은 느낌인데 SBS의 물귀신이면 SBS도 망하라고 그냥 머리끄레기 잡고 끌어내리는 느낌이잖아요. 붙어 있는 느낌이잖아. 아니 그럼 악귀예요 제가? 악귀예요? 차라리 악귀가 더 나은 것 같아. SBS 악귀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귀신은 너무 의미가 포괄적이고 사장 할까? 사장이 사장은 아닌 것 같아. 그래 사장은 너무 사장 같아. 전설? 아니야 전설 재미 없어. 이런 말 하셨을 리가 없어. 아 전설 이런 말 안 웃기시잖아. 웃기시잖아 뭐죠? 웃기면 전설 얘기 못해요. 사장 가자. 사장 그래 사장 가자. 1번 사장. 사장? 아니야 약간 힌트. 힌트요? 힌트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BS 저는 SBS에 이것이 되고 싶습니다. 프리선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한 얘기까지. 저는 예능은 시키면 하는 거고 제가 나서서 하진 않습니다. 사실 주말마다 축구 중계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설인가? 아니 그게 뭔 힌트야?
전 SBS 이기게 될 겁니다. 전설이 프리하면 예능해야 되고요. 예능하기 좀 그렇고 저는 중계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축구 중계하는 게 제 꿈이에요. 스타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예능 엄청 하잖아. 아 진짜. 사람이 변한다니까. 사장. 또 하나의 그러면 힌트. 네. 아직 이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타? 아니 잠깐만요. 그 당시에. 아 스타성 그 제로다? 아니. 아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는 찌끄레기였다? 그 당시에 겸손. 난 아직 스타 못됐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셨을 거다. 프리선 언제 할 거냐? 저는 SBS의 네, 스타가 될 겁니다. 유수정 배성재 스타성 없어. 아니 너무 넘쳐. 스타일까? 아니 스타 아닌 것 같고 사장도 아니야. 사장도 아니야. 사장인데? 전 아직 SBS의 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지. 귀신? 근데 귀신 너무 무섭잖아. 전 아직 SBS의 귀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친? 아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아직 이게 되지 않았다라고 아,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때 그런 말 하신 줄 알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아... 자 3초 드립니다. 3 2 사장. 사장? 아 사장 아닌 것 같은데. 사장 한번 해보자. 그래, 재밌잖아. 사장! 사장! 아이씨, 사장 아니야. 정답은 귀신입니다. 아, 뭐야! 네. I'm sorry, 여러분. 예. 자, 괜찮아. 아, 귀신. 그래요. 아, 근데 귀신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뭔가 예를 들면 뭐, 여기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고 싶습니다. 뭐, SBS를 떠도는 귀신, 이것도 아니고, 귀신. 이건 너무 포괄적이라서. 정리보다 더하네. 더하네. 이거 한번 오빠 잘못 주면 안 되나? 똑순이로 매기니까 더 열받네. 그러니까. SBS의 귀신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결혼 못해서 SBS의 총각 귀신이 될 거예요. 이런 디테일도 아니고 네. SBS의 물 귀신에서 같이 망할 거예요도 아니고 그냥. 노 총각 귀신 이런 게 아니라 저 SBS 귀신의 뼈를 묶겠다라는 뜻이죠. 아 뼈를 네. 묶겠다. 그러니까 아. 악귀로 취급하지 마시고. 아 물 귀신 너무 웃기네. 아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저는 프리를 한 다음에는 이제 프리할 때까지만 해도 이때랑 마음은 비슷했어요. 저는 중계를 하고 싶어서 나가겠습니다. 아~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SBS랑 이야기가 잘 됐던 거죠. 네. 왜냐하면 전 예능하러 나갈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냥 아무 그 없이 이제 서로 등을 돌리면 되는데 저는 이제 중계권이 SBS 많이 사라지니까 중계를 하고 싶어서 중계하러 가겠습니다. 아~ 실제로 3월 1일 바로 프리한 다음 날부터 중계를 했어요. 좋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예능도 하자 그랬는데 해보니까 좋아서. 아 좋아서. 사람은 뭔가 해봐야 된다. 그렇죠. 야. 사람은 변한다. 아니 변한 게 아니야. 변한다. 두 분은 울림에서 프리했잖아요. 아 그렇죠. 아 맞아 울림 프리했죠. 울림 프리해서 네. 좋은 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구름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예? 구름을 제가 이제 18살에 썼던 곡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곡을 아.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저작권을 울림이랑 나누지 않아서 좋다. 마음대로 낼 수 있게 되었다. 아, 좋지 좋지. 그래요. 지혜 씨는? 저요? 예. 팀의 소중함을 알았다. 팀의 소중함을 더 아, 많이 알게 되었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럼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울림도 좋고 다 좋죠. 다 좋아. 그래요. 어디든 다 좋은 회사죠. 알겠습니다. 자, 프리스타일 Y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뭐? 알겠지. 우리가 옛날에 그거구나. 올림픽 어디서 했냐고. 맞아, 맞아. 그때 진짜... 아. Y. 그날 어땠어? 예인이랑 할 때? 이거? 언니 있지 않았어? 언니 있었잖아. 나 있었어? 있었어. 기억도 못해. 난 언니 없을 때 온 적이 없어. 한 번 있다. 나 있었어? 언니 있었어. 이번 말고 작년에. 난 예인이가 MC할 때 왔던 적이 한 번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기억나. 나도 예인이가 MC할 때 왔던 적이 그 한 번이야. 그래? 근데 왜 기억을 못해? 왜 기억을 못하지?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이 뭐 2년 전이라는데? 아, 아 벌써? 2년 이슈라는데? 응? 2년이나 됐다고? 아 늘기 싫다. 1년. 얼마 안 됐어. 욕을 했다고. 아 2년아 할 때? 아 욕을 했다. 저도 봤어요. 그거는 셋이 앉아서. 누가 2년아를 했어요? 내가 2년아. 누가 했겠어요? 지유 씨 말고 다른 사람 했으면 문제가 되죠. 내가 하니까 문제가 조금 안 된 거야. 그러네.
지게 지시가 하니까 그러려니. 문제 없지. 아유, 누가 보면 욕쟁인 줄 알겠어. 욕 안 하는데. 에헴. 내가 욕 하는 거 보셨어요? 침묵. 왜 다들 침묵하지? 2부 시작할게요.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요새 바쁜 특급 게스트 두 분 유지희 씨, 류수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일단 틀렸고요. 네. 2번 문제부터 잘 해보세요. 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배바오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은 수분 크림 세트를 드립니다. 용인 푸시, 푸공주라 불리던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현재 푸바오가 거주 중인 놀이공원에서 3월 3일까지 푸바오랑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판다 푸바오. 푸바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1번 행복을 주는 보물, 2번 작은 기적, 3번 영원히 행복하다, 4번 햇빛, 5번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사실 푸바오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푸바오 깊이 알진 못하지만 가서 만난 적은 없어요? 가서 만난 적은 없고요. 이렇게 깊이 알, 막 파헤쳐본 적은 없는데 언뜻 1, 2번 중에 하나였어. 행복을 주는 보물 5월 작은 기적. 5월 작은 기적. 5월 작은 기적. 5월 작은 기적. 또는 작은 좀 감탄사 얘기해줘서 5월 작은 기적. 5월. 뭘까? 뭐 언니 알아요? 저는 몰라요. 전 푸바오를 잘 모르는데 저는 일단 저도 행복을 주는 보물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오, 그럼 1번을 갈까? 좀 더 똑똑하고 힌트도 받고. 왜, 아, 힌트 있어요? 밖에 영어 쓰죠? 자. 아, or, 네요. Or, talking and hint, please. 푸바오를 실제로 본 적이 두 분 다 그러면 눈앞에서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나 있는 거 같은데. 진짜? 나 예인이랑 예전에 가서 본 거 같은데. 언제 갔대야? 엄청 오래됐어. 그래요. 눈앞에 있잖아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판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게 뭐 사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 봤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예. 근데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뭘까요? 참고로 다른 보기는 실제로 있는 다른 판다의 이름 뜻입니다. 어? 아프바오, 러바오. 힌트요? 그게 힌트예요? 그렇죠. 힌트 주세요. 정답 말고 다른 보기는 실제 다른 판다의 이름들이에요. 네.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드렸잖아요. 아, 이게 어떻게 힌트예요? 아,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네. 여기가 다른 애들이에요. 네네. 그러면 다른 힌트 하나만 주세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이름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이것도 힌트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요. 여기까지. 행복을 주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기적은 이번에 태어난 쌍둥이 중에 한 명일 것 같아. 아마 러바우, 후이바우 이런 애들. 어. 맞지. 후이바우, 후이, 바, 러, 러, 그런 뜻 있었는데 후이. 죄송한데 바오. 집에서 하시고 방송 중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완성된 미완성 아니 뭔지 모르니까 미완성된 사운드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연습실에서 하시고 라이브 중에 하지 마시고. 아, 이거 하면 안 돼. 아니 뭔지 모르니까 저희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말을 해주세요. 멘트를 포함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행복을 주는 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복을 네. 주는 몸은? 네. 아니, 발음 이상하네. 발음 이상하게 하니까 저도 이상했잖아요. 행복을 주는 몸을. 네. 오! 쉬웠다. 정답입니다. 예! 자. 이 다른 거는 뭐예요? 작은 기적. 2번은 워싱턴에서 태어난 판다. 샤오시치의 이름 뜻이고요. 아, 샤오시치. 그 다음에 3번 영원히 행복하다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판다. 러러의 이름 뜻이고요. 그 다음에 햇빛, 예, 요거는 영국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판다 양광 이름 뜻이고요. 양광. 그리고 5번 꿈은 이뤄진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판다 위안맹의 이름 뜻입니다. 위안맹. 예. 우리가 아는 애들이 없구나. 그러네. 어렵다. 꿈은 이뤄진다. 마치 우리나라 그 축구에서 그래. 나온 용어 같아가지고. 2002 월드컵. 그렇죠. 위안맹. 푸바오의 신랑 후보로도 꼽히고 있답니다. 위안맹이. 우와, 푸바오가 예. 여자였어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공주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네. 부왕자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네. 네. 아, 결혼도 하는구나.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아, 그래서 러버 우비야. 그렇죠. 태어났. 당연히 대부분
인간 제외한 대부분은 결혼을 해요. 인간 왜 제외하죠? 인간은 왜 제외? 인간들은 솔로 싱글들이 너무 많아요. 베테랑도 지금 못 솔들 집결해 있잖아요. 아, 네. 아 웃기다. 아 눈물 나. 그래요. 어 지혜 바오 아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바오 아니다. 푸공주가 위안맹이랑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혼담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우 좋네. 네. 푸가오는 정말 귀엽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옮기게 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일을 그린 오컬트 영화 파묘가 아, 안 봤는데. 개봉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수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네네네. 네. 서울의 봄보다 더 빠른 흥행 기록을 세우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어, 다음 중에 영화 평론가들 한 줄 평 중 파묘 한 줄 평을 두 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하나당 500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1번 이 중에서 파묘의 실제 한 줄 평인 거를 두 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어, 네. 1번 미신과 사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진짜 전문가 영화. 2번 본자와 보지 못한 자 가릴 것 없이 미혹하는 거대한 쇼, 허기진 이야기. 3번, 모범적 시도에 스타 파워가 제대로 기여한 경우. 4번, 연출된 퇴마술이 뒤로 갈수록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5번, 고도로 발달한 살풀이는 민속학과 구별할 수 없다. 자, 영화평론가들의 한 줄 평 중에 진짜 죄송한데 저 너무 어려워서 무슨 원래 영화평이 좀 어려워요. 예. 내가 바본가? 예. 바본가? 직조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용어들이 조금 왜냐면 한 줄평이란 건 아주 압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문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현학적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예. 왜냐면 좀 이렇게 멋있는 문자를 잘 안 쓰면 좀 또 돈 받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한 줄평이라고. 아, 그래요? 보통 돈 받고 쓰거나 아니면 자기 거에 엄청난 자산이 되거나 이거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문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너무 대충 쓴 느낌이 들면 안 되죠. 그럼 3번 너무 약간 대충 썼다? 아니. 아니 다른 거에 비해 우리가 알아듣기가 쉬워. 네. 모범적 시도의 스타 파워가 제대로 기여한 경우. 아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잖아. 자 유지혜 씨도 보셨는데 한 줄 평 해주신다면? 포화하지 마시고. 한 줄 스포하지 마시고. 어 배우들의 연기력이 너무 대단한 영화. 대단한 영화. 사실 입소문은 이런 게 오히려 효과가 있긴 해요. 예, 한 줄 평도 한 줄 평이지만 한 줄 평 보고 영화 보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내가 이제 뭔가 친한 사람이 간단하게 배우들 연기 미쳤어. 어, 이러면 보고라고 싶거든요.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내용? 그러니까 미신과 사기라는 그런 주제가 나와? 스포하면 안 돼. 아. 그럼 언니가 할 수 있겠네. 미신과 사기 따위는 이 사기가 그 사기 친다의 그 사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아. 맞죠? 저도 영화를 안 봐가지고. 안 중에도 여기 다 본 사람들이 없네요. 그냥 한 줄 평만 복사해 온 것뿐이에요. 어, 아, 안 보셨어요? 봤어요. 어. 근데 어쨌든 스포하면 안 되니까. 진짜 재밌어요, 근데. 저도 보고 싶습니다.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그 영화 허기진 이야기야? 허기지다는 게 배가 허기지다는 거야 뭐야? 기운이 허기진겨? 그러니까 허기진 이야기라는 거는 뭔가 무슨 얘기예요? 어, 거대한 쇼인데 이제 실제 알고 보니 조금 김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겠죠. 어? 아~ 진짜 보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미칠 것 같았다. 어? 주문을 하고 싶었다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예. 팝콘을 보면서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기 스토리가 아니에요. 예. 본자 보지 못한 가릴 것 없이 이게 뭔 뜻인지 정확히 사실 모르겠어요. 뭐요? 본자 보지 못한 자 가릴 것 없이 미혹하는 거대한 쇼. 사실 봐야 할 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은데 본자와 보지 못한 자 이게 영화를 본 자와 안 본 사람까지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파묘니까 약간 호러겠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영적 존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호러는 귀신 예를 들면. 네네. 귀신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 가릴 것 없이 미혹하는 거대한 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허기졌다. 전 안 봤어. 네? 근데 허기졌다. 먹캠인가 보지. 뭐 모르지. 나도 안 봤다니까. 허기지. 굶어 죽은 귀신인가 보지. 본인이 봤다면서 왜 자꾸 물어봐요. 일단 1번. 1번은 맞다? 안중에도 없는 진짜 전문가의 영화. 어, 전문가스러웠어? 전문가스러웠어. 어, 그래요? 고로 4번은 왜냐면 아니네. 이거는 약간 진짜 약간 그
예고편 얘기는 해도 되잖아요. 예. 예고편에서 막 무당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진짜 무당 그런 거에서 따온 영화 같거든. 네네. 그래서 뭔가 진짜 전문가의 영화 같아. 그러면 4번 아니겠다. 연출된 테마술이 뒤로 갈수록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랑 반대되는 얘기잖아. 내가 참아요. 말은 못하겠는데. 아, 이것도 내 가능성이 있다? 아, 아니요. 이거 보는 사람마다 약간 좀 다를 것 같아. 근데 나는 되게 잘 굉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 또 모르지. 평론가들의 아, 그치. 눈에는. 그치. 그러면 1번이랑 혼자보자. 자, 1번은 일단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자. 내용으로 말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 미신과 사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진짜 전문가 영화. 2번 본자와 보지 못한 자 가릴 것 없이 미혹하는 거대한 쇼 허기진 이야기. 3번 모범적 시도의 스타파워가 제대로 기여한 경우. 4번 연출된 퇴마술이 뒤로 갈수록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5번 고도로 발달한 살풀이는 민속학과 구별할 수 없다. 이거 어렵네. 민속학이 뭐예요? 민속학이란 건 이제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그... 옛 풍습이랄까? 관습? 왜냐면 예전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과학에서 역행하기 때문에 좀 주술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엔 기우제를 지내던 때도 있었고 그죠? 비오라고. 기우제 지낸다고 비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나? 예. 아직도 기우제 지내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올 거죠. 수 있지, 올 수 그래서 있지. 민속학과 구별할 수 없다. 아 근데 아까 5번인가? 왜요? 왜냐면 이게 일본 귀신이라 내용이 스포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했다 했다. 그래서 뭔가 이 민속학이랑은 달라가지고 구별할 수 없다니까. 그래요. 1번 5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1번 5번? 네네. 아 2번인가? 자 아니요 5번 하자. 1번 5번? 네네. 1번 5번? 아니겠죠. 진짜로? 정답입니다. 우와! 언니! 두 개 다? 언니 짱이다! 1번 이유빈 평론가, 미신과 사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진짜 전문가 영화. 5번 최현수 평론가, 고도로 발달한 살풀이는 민속학과 구별할 수 없다. 나 너무... 와, 화면을 봐서 오, 역시 귀신 들렸나 봐. 어깨 쪽이 귀신 들린 것 같아.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절반은 귀신 들렸어 지금. 고맙다 해야. 그래요. 어깨 앉아 있대. 얘가 더해. 아, 신들린 어깨. 배 속엔 꾸러기가 있고 어깨에는 지금 파묘 귀신이 있어요. 어깨 팠어요, 그죠? 어깨 파묘. 어깨 파묘. 어깨 파묘. 자, 파묘 숄더. 언니 짱이다. 자, 오 그러면. 수정 씨도 이거 이제 나중에 보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무서운 거 절대 못 보시나요? 저는 근데 잘, 그러니까 좀 너무 진지하고 무서운 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입을 많이 해서 못 봐요. 막 너무 이입이 돼서 막 긴장돼 죽겠어요. 그러면 약간 스릴러 이런 거 보세요? 스릴러까지 괜찮아요. 막 추리, 스릴러. 아, 조금 좀 잔인한 장면이 있어도? 잔인한 장면은 눈 감지만 그래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귀신 나오는 건 내가 못 본다. 귀신 나오는 것도 보긴 보는데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막 진지하고 막 너무 딥한 내용이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빙의되기 직전이라서 못 볼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컨셉이 굉장히 다크하고 약간 그러니까. 귀신이 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 손톱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또모걸스 스타일이다. 또모걸스. 울면서 찍었어요 울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빅스의 저주인형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뭔가 저주인형? 저주인형. 조금 나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깨 밤요. 이제 알았어? 아, 나 진짜 대박이다. 맞췄네. 진짜 대박이다. 못 맞추면 어떡할까 했는데. 어떻게 이걸 맞췄어? 두 개나 맞춰야 되는데. 밤요 걸스. 아 근데 진짜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나 원래 호러를 시시해서 잘 안 보는데 이번 건 재밌을 것 같아 왠지. 예고를 보니까. 엄청 호러가 아니야. 그죠? 자꾸 스포성 그 느낌 느낌 스포 하지 마. 알겠어요. 허세부린 영화 사지 말란 말이야. 위험하니까. 근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알았어. 저는 파묘 대신 원카 봤는데.
어, 저 원카도 봤어요. 원카 너무 재밌지 않아? 옴파 룸파 뚜바디데이. 아, 전 워낙 그 티모시 좋아해서. 티모시 거기 나왔던데 이번에 유키즈. 본방 봐야지. 볼테녀를 안 보셨군요. 아직 안 나왔어요 유키즈. 아 그래요? 아 같은 시간대구나. 그렇죠. 말하면 안 돼. 보셨습니다. 배송제 텐. 자, 오늘 더잡 퀴즈쇼 지혜씨, 수정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나르는 돈가스님이 출제해주셨습니다. 수분크림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지난주에 K리그 새 시즌 지난주 K리그 새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FC서울에서 유명 해외파 선수를 영입해서 화제였습니다. FC서울, 예, 네. 여기서 영입한 이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고요.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선수입니다. 화려한 세리머니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는 이 선수는 누굴까요? 이번에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식은 1,000원, 객관식은 500원입니다. 하나도 안 쉬운데? 제가 이 기사를 한 3개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워지지 않죠? 못 외웠어요. 안 외워지죠? 네, 뭐 기니까. 그렇죠. 자, 주관식으로 갈 것이냐? 이름을 모르고 성만 맞춰도 맞힌 걸로 하겠습니다. 힌트 주세요. 뭐 어려운 힌트가 거. 이름이 힌트가 어디 있어요? 잉글랜드. 몇 글자예요? 몇 글자냐고요? 세 글자겠지. 이름, 세 글자야? 이름이 어떻게 석자예요? 잉글랜드 선수. 잉글랜드요. 저기요. 아, K리그 시즌이 시작됐다고요. 아, 그렇죠. K리그인데 이제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다. 아, 물론 이제 내가 외웠지. K리그라고 외웠죠. 잉글랜드, 영국 이름 석자, 그죠? 아, 이거 기사를 봤는데. 심지어 외국인이야? 외국인이지. 에이. 자, 유명 해외파 선수,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이름 석자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예. 석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석자일 수도 잉글랜드 출신의 이름 석자인 사람 누가 있지? 아, 이브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름이 이브? 알겠습니다. 석자인 사람 있죠. 뭐 루크 쇼 있죠? 뭐 이런 사람들. 어려워. 나 이거는 못 맞춰. 못 맞춰요? 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명하죠. 그리고 일단 댓글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맞아. 댓글이 난리였는데. 맞아. 댓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사를 수정 씨가 보셨다는 것부터가 어마어마하게 기사량이 많았다는 거죠. 응. 댓글에 막 돈 많이 줬나 보다. 막 이런 거 써 있었어. 수정이 축구 안 보는데 그걸 봤다면. 어,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구의 수준을 넘는 수준의 뉴스 파워였어요. 맞아, 맞아요. 진짜요? 아, 진짜 내가 이름 왜 안 외웠을까?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그럼 넘어가서 객관식으로 할까요? 바로 네. 주관식 어렵죠? 네. 하나 찍어본 거예요? 네. 아쉬우니까? 성만 맞추래. 성이 그럼 되게 길 거 아니야? 내 머리. 막 조 이러지. 예, 아는 축구 선수, 외국 선수 이름 하나 대보세요. 메시. 메시. 호날두. 호날두. 음바페. 음바페. 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에 K리그에 온다. 너무 꿈만 같네요. 그러네요. 예, K리그 제가 중계하는데. 와, FC서울의 음바페. FC서울의 호날두. 와, 좋다.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1번 제시 링가드, 2번 브루누 페르난데스, 3번 케빈 더브라위너, 4번 모하메드 살라, 5번 위고 요리스. 1번 아니면 2번인데? 나 모하메드 살라밖에 몰라. 그럼 아닌가 보다. 언니가 아니까. 왜요? 유명한 사람이 올 리가 없단 아까. 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맞아요. 사람들. 케빈 알아요. 케빈. 케빈 더브라위너? 네. 왜 알아요? 케빈? 내가 아는 사람이 케빈 아니야. 아, 케빈 많아요? 케빈 많아요? 아니, 케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 많죠. 나홀로 집에도 네. 케빈이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제시 링가드. 제시 링가드? 제시 링가드인가? 제시 링가드 같아요. 제시 링가드 같다? 네. 왠지 본 것 같다? 네. 야, 봤으면 알 거야. 기사 잘 생각해봐. 그래도 뭔가 아, 머릿속에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 제시 링가드. 제시 링가드가? 아, 근데 제시 리그에 갔다. 맞아? 제시 링가드 같아. 제시 링가드 같다? 왜냐면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얼핏 제시 생각이 났어.
어, 제시가 떠올랐다 머릿속에서. 최면처럼. 네네. 지혜씨가 생각났다. 지혜씨 링가드. 옆에 지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옆에 지혜씨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시 링가드. 제시 링가드 가요? 네. 1번? 네, 가겠습니다. 언니 뭐 많았어, 많았어. 정답입니다. 그래, 어쩐지 그래 적어있어. 제시 링가드. 제시 링가드. 예. 제시 링가드. 링가드는 와, 시그니처 똑똑하다. 포즈가 이름 이니셜이기도 하고요. 예, JL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왜 J랑 L? 아, JL. JL. 제시 링가드. 예, 그리고 여기 있네, 뜨네. 그렇죠. 그리고 맨유에서 뛰었고 잉글랜드 국대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인 같이 생기셨는데요, 굉장히. 약간 친숙함이 있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한국인 같이 생겼잖아. 뭔가 한국인. 약간 그 전태풍 선수다.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한국인 비하. 넘어가죠. 이름 석자 링가드는 맞아요. 서울린 씨. 예. 자 그러면 5번 문제 나갑니다. 서울린 씨. 서울린 씨. 축태풍이라고 하신 분이고. 담긴 닮았네요 근데. 그래도 약간 잘생기셨네.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1990년에 나온 신인수의 노래 장미의 미소인데요. 알아? 몰라. 근데 왜 아는 것처럼 리액션을 하고요. 90년대면 당연히 모르지 약간 이런 느낌. 아이 한 거였구나. 자 92년에 방영된 드라마 내일은 사랑에 삽입되면서 큰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네. 노래를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요거는 뭐 그때 당시에 노래를 모르더라도 촉으로 그리고 가수의 필로 맞히는 거죠. 현직 가수. 저 수상이 이런 거 되게 잘 맞추거든요.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왜 떠넘는지 모르겠어. 어버갈라고. 자, 그러면 노래 나갑니다. 네, 여기서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노래 굉장히 좋죠? 너무 좋은데요? 노래 좋은데? 처음 들어보시나 봐요. 네, 너무 좋아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진짜요? 예. 드라마에 또 삽입이 됐기 때문에 뭐 엄청 거의 국민송처럼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90년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일단 보기 알려주세요. 자 객관식 1번 한없이 웃곤 했죠. 2번 담배만 피워댔죠. 3번 커피만 들이켰죠. 4번 허공만 쳐다봤죠. 5번 삐삐만 복원했죠. 저는 뭔가 자꾸 말문이 막혀서 한 행동. 저도 약간 뭔가 커피만 들이켰죠 같았는데 여기 제목 자체가 장미의 미소잖아요. 예. 미소. 한없이 웃고 있죠. 웃곤 했죠. 아, 한두 번도 아닌데 그대를 만날 때면 자꾸만 말문이 막혀서 한없이 웃곤 했죠. 상상을 해봐. 자꾸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만났는데 말문이 막혀서 이렇게 웃는다. 입가에 미소. 아 미소로. 뮤트로 웃는다. 허공만 쳐다봤죠. 좀 약간 슬픈 느낌이 있죠. 허공만 쳐다보면 안 돼. 허공만 쳐다보면 바로 까이는 거예요? 약간 플러팅을 한 거죠. 살짝 웃으면서. 담배만 피워댔죠는 저는 어감은 좋거든요, 뭔가. 되게 유니크해서. 근데 이게 90년대 드라마에 나왔으면 담배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요? 그때 되게 약간 되게 좀 보수적이었잖아요. 똑똑한. 보수적이어서. 네, 90년대 드라마에서 담배라는 단어가 안 나왔을 것만 같은. 그거는 뭐 역사 사실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오히려 담배 씬이 더 쉽게 나왔습니다. 진짜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담배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하긴. 예. 예전이 더 보수적인 시대지만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앉아서 스튜디오에서 담배 피고 있어도 뭐라고 못하는 그런 보수랄까? 우와, 예. 뭐라고 안 하는. 아유 냄새 막 이렇게. 근데 뭔가 담배를 피면 여자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맞아, 안 좋아할 것 같아. 두 분 앞에 있는 누군가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 보기들 중에서는. 커피만 들이켜도 좀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전 한없이 웃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삐삐만 보면? 삐삐만 보면은 나한테 관심 없다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집 가고 싶을 것 같아. 아, 그래요? 허공만 쳐다보면? 허공만 쳐다보면? 관심 없나? 집 가... 아, 어텠어? 너 집 가고 싶니? 이렇게. 너 귀신 보니? 내 어깨 보여? 내 어깨 봐. 얘가 보여? 내 어깨 봐. 그래요. 담배만 피워대면?
아, 싫을 것 같긴 싫어요. 하죠. 담배 피는 사람. 그래요. 자, 그러면 정답 가볼까요? 1번 할까, 그냥? 어, 하나씩 우권했죠. 하나씩 우권했다. 한두 번도 아닌데 그대를 만날 때면 자꾸만 말문이 막힌데. 힌트 힌트 힌트. 힌트? 참고로 드라마 내일은 사랑 최고의 청춘 드라마였어요. 당시 시청률 엄청났고 이병헌 씨랑 박소현 씨가 주인공이었고 그 밖에 김정란, 김정균, 이정신, 고소영, 오솔미 씨 이런 분들이 출연하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신가 보네요.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마 딱 얼굴 보면 바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그죠, 겁니다. 그렇죠. 이병헌 선배님. 그러니까. 자, 그러면 결정적 힌트. 네네. 요즘 가사에서는 잘 안 나오는 어머, 삐삐만 보곤 했죠. 스타일입니다. 삐삐네. 삐삐가 요즘 나오면 이상하지. 삐삐만 봤나 봐. 그래, 삐삐만 봤겠지. 근데 난 내 앞에 있는 사람 삐삐만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힌트예요? 아니면은 약간 진짜 힌트, 큰 힌트예요. 가짜 힌트는 아니 가짜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어. 아 오히려 아니에요. 그럼 5번이다. 오버다. 웬만하면 베테니 교란. 죄송해요 제가 교란의 방송. 네. 삐삐만 보원했죠. 그래. 말문이 막혀서 삐삐만 본다. 저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 아 그게 왜요? 아 저요? 말문이 막혀서 근데 삐삐삐삐 마치 삐삐가 온 것처럼. 되게 삐삐가, 바쁜 척을 한다? 삐삐가 삐삐삐삐 이렇게 와요? 그렇게 올 수도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진동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뭔가 많이 온 척. 그러니까 핸드폰, 많이 온 척? 나 너 말고도 사람 많아.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치면 부끄러우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서 뭐 견눈질. 그치? 손에 자꾸 뭐 이렇게 뭔가 만지고 싶잖아. 약간 견눈질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아 근데 언니 말대로 미소랑 웃곤이 좋은데 이 가사는 요즘에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안 나오는 건 삐삐만 보곤 했죠. 그래. 5번 가겠습니다. 5번. 5번. 네. 이 정도 욕 욕하면 안 돼. 아니. 방금이 더 욕 같아. 아 이렇게 숨소리를 낸 거야. 담배만 피워댔죠? 요즘 아까 그러네. 요즘에 규제가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번 더 가도 돼요? 500원? 네. 500원. 500원. 그래, 담배 하자. 감사합니다. 네. 규제가 많다. 그렇죠. 담배 많이 예, 요즘엔 가사에 담배가 나오기가 좀 그렇죠. 요즘 아 아니다. 나올 수도 있지만 뭔가 잘 안 쓰죠. 난 담배만 폈어 뭐 이렇게.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진 않는 거 같아. 이때는 자꾸 말문이 막혀서 담배만 폈다. 앞에 여자가 앉아있는데. 노담해야지. 이게 이제 요즘이라면 되게 매너 없이 느껴지지만 옛날엔 정말 할 말이 없어 담배만 피면서 멋부린 거죠 약간. 꾹꾹 눌러 끄고 막 이렇게 막 후 하면서. 헐. 네. 막 도넛이 만들고 막. 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말문이 막혀서 꽉꽉꽉꽉 하면서 도넛을. 도넛을 만들고. 하트 볼래 하트 꽉꽉꽉 하트 하면서 구름 과자. 그래요. 너무 싫을 것 같아. 지혜 담배 피냐고. 지혜는 노담. 노담. 저는 노담. 예. 입에도 대본 적 없습니다. 그래요. 도넛 플라팅을 한다. 아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아 너무 싫어. 터지 않아. 자, 네 문제 풀어서 3,000원 적립됐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꺽꺽꺽꺽꺽꺽꺽 아 근데 이 노래 좋다. 응? 아 이 노래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처음 들어보는구나. 응. 진짜 처음 들어봤어. 90년대? 90년? 어, 나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치? 뭔가 되게 이 드라마도 엄청 유명한데. 이병헌 씨 나온 드라마. 드라마도 사실 처음 들어보지. 사실 우리 태어나기 전 드라마를 볼 옛날 드라마 같은 건 전혀 안 보나? 안 보지. KBS 1TV만 보고? 1일만 1일 드라마 안 보고? 아 요즘 그런데 그거 재밌던데? 결혼 백서? 전종선님 나오는 거 TVN? 아 TVN? 네 TVN SBS 세 번째 결혼 재밌대. 세 개월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 웨딩 임파서블. 웨딩 임파서블. 아 여러분 세결 보세요. 세 번째 결혼. 세결. 존잼. 끝곡 모니터에 써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 어제 밥 먹으러 왔는데 그 노래 나 그 아, 그 드라마 나오고 있었어. 재밌지?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아니야.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세 번 결혼하는데 그게 언니가 한 두 번째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모르지. 뭔가 제목으로 찍어버리기. 돌돌 시인이 지혜 대사 어머니.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의 텐 더잡 퀴즈쇼. 자, 오늘은 유지혜 씨, 류수정 씨 두 분이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 그리고 3,000원 적립을 했습니다. 예. 난이도 괜찮으셨죠? 아니요. 아니요? 좀 어려웠나요? 아니 오늘 좀 너를 위해 쉽게 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다음 주는 좀 어렵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선방했어요. 이 정도면. 자, 더잡 퀴즈쇼는 잡다한 퀴즈 기다리고 있고요.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제 채택이 되면 선물로 수분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수정 씨, 지혜 씨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 인사 맡기고 저는 먼저 물러갑니다. 네. 오늘 끝곡은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입니다.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담배만 피고 참, 맨날 비행기에서도 담배 피고. 그러니까. 와,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하긴 음식점에서도 피고 다 그랬구나. 요즘엔 매실도 제로로 나와. 그러니까 맛은 똑같아? 똑같네. 올려야지 SBS. 제로 매실이요? 네. 제로 매실. 이거 제로예요. 아, 보리차가 아니었구나. 제로 매실은 대체 뭐가 들어있나 봐요? 알룰로스 아닐까요? 그러게? 진짜 제로라고? 아 근데 제로 슈가? 제로 아니요 당류 2g 있어요. 아 뭐야? 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램 수면 제로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제로 그 제로 매실 매실이 안 든 거 아니겠지? 오히려 여보는? 아 헐 제로 매실 향만 있고 12칼로리? 근데 보니까 그 논알콜 맥주도 한 캔에 100칼로리 정도 하는 거 있고 아예 칼로리가 맞아요. 거의 없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칼로리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논알콜 맥주가 칼로리가 0이라고? 0은 아니고 10 몇인가? 이 정도. 그 가능하구나. 근데 그러면 100칼로리 정도 되는 음료는 누가 마셔? 이것도 12칼로리네. 그치. 맞아. 근데 맛이 있을까요? 맥주가 맛 없던데. 아니 맛은 있어. 그 맥주 맛은 아니야. 아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좋아요 뭐든 술은 다 맛있습니다. 광고 의식. 부터 갈게요. 다음 주 금요일 3월 8일입니다. 숙보.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할지 예전 나이로 계산해야 할지 헷갈리는 나의 계산법.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8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송지은 예쁜 나이 25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만 나이로 계산해야 될지 예전 나이로 계산해야 될지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이었습니다. 최근 어느 커뮤니티에서 만 나이로 자기를 소개했다가 그렇게 어려지고 싶었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 글이 화제가 됐는데 요즘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면 만 나이로 대답해야 될지 아니면 한국 나이, 원래 나이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과도기니까, 그죠? 예.
이거는 근데 아마 분포가 다를 겁니다. 저 같은 40대는 무조건 줄여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예. 아무튼 요즘은 차라리 몇 년생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예. 저는 78설남. 예. 태어난 연도를 딱 앞에 붙여서. 얼마나 깔끔합니까? 78설남. 성별도 나오고 연도도 나오고 거주지도 나오죠. 최악의 세대라고 하신 분 있고 징그럽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아무튼 90년대로 돌아가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78설남. 여러분도 쓰세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지혜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류수정 씨랑 더잡 퀴즈쇼를 할 거고요. 제빵조합의 스페셜한 더잡 퀴즈쇼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대전 사람은 뭐라고 해요? 설남이 설마 설남? 와 나보 97빵녀래 97빵녀 대전 빵의 도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97빵녀 빵의 도시네. 와 진짜 미쳤다. 93 설녀네. 97빵녀 93 설녀 93 풀녀 인풀녀 인풀녀 아 진짜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돼. 풀녀 생각하고 있었죠. 빵녀 풀녀 이거 좋다. 깡녀 아니라 다행이다. 깡녀 틀려보단 낫죠. 틀려 틀까지는 아니에요. 틀은 아니니까 정확한 팩트는 임플란트니까 풀려가 낫지. 풀려 아 오늘 다 깡녀라고 했는데 깡녀. 광고 콜부터요? 80 쏠려. 아니셨나 보니. 거주지가 필요 없어. 거주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먹히는. 언니. 팔고 숙녀. 숙녀는 뭐야? 숙녀는 레이디라는 의미랑 숙모 느낌이랑 뭔가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이죠. 방송 끊으면서까지 할 얘기냐고요. 계속 할까봐 이분들. 아 이거 재밌다. 그래야 이분들이 그만하지.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제일 나빠.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0321님 자주 가던 미용실이 문을 닫았어요. 정착할 미용실 찾아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막막해진 기분입니다. 아 이거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프죠. 나한테 어떤 선생님이 맞을까? 그리고 어떤 샵에 가더라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나? 이거는 진짜 막막할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이런 건 아름아름 소개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하여튼 잘 맞는 샵 선생님 찾으시기 바라고요. 송유태님, 성재형이 카타르에서 사오셨다던 커피가 채소 마켓에 떴어요. 카타르 시세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네요. 얼마에 사셨나요? 이걸 방송에서 물어볼 만한 질문인가요? 잠깐, 이게 왜 채소마켓에 떴지? 이거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건데? 그럼 내가 푼 몇 개 중에 하나가 지금 마켓으로 갔다는 건가? 내가 이거 몇 명 안 줬는데? 일단 가장 최근 이썹 의심해 봅니다. 이썹, 다음 달에 온다고 지금 이거 올려놓고 튀었네. 용의자들, 일단. 황현 PD, 그죠? 담당 PD 한 명 있고요. 또 누구 있지? 일주호터인가? 아, 일주호터는 저희가 핸드크림 줬고. 이종범이네! 아, 이종범은 미국에다 올렸을 것 같은데. 예, 땡마존에 올렸을 것 같은데. 이거 거주지가 뜨지 않나요? 거주지 좀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선생이 지금 몇 명 안 올라가요. 갑자기 화가 나네. 이거 사오느라고, 이게! 제가 큰맘 먹고 산 거예요, 진짜. 왜냐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통은 선물 사올 때 제가 가격이 차라리 좀 더 높더라도 부피가 굉장히 적은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 멤버들에게는 핸드크림을 드린 거고 가격 좀 높지 않습니까? 좋아요, 예. 좋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맛있어서 제가 부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을 생각하면서 사온 건데 굉장히 화가 나네요. 생각 같아서는 용희 선상에 있는 사람 싹 다 묶어서 앉혀놓고
한 명씩 고문하면서 알아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분량이 너무 나갔어. 야 이거 너무 작은데 확대해봐. 이 뒤에를 잘 봐야 돼. 이 뒤에. 어? 이 뒤에 뭔지. 뒤에라니? 이 뒤에 약간 명함 같은 거라. 명함? 어 뒤에 보면 명함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거 싱가포르에도 팔잖아. 어. 싱가포르에 있어요? 네. 저 싱가포르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선물해준 저 집에 있는데 저거. 응. 집에 있다고요? 응. 굳이 집에 있다고 얘기할 필요 있나? 집에 있는데. 수영이 넉살이 내가 넉살 이거 줬나? 그치. 아니 넉살 아직 안 줬던 것 같은데. 아, 넉살은 유니폼 맞아. 준다 그랬어. 근데 제주시예요. 제주시야? 아 제주시. 제주면 누구지? 왁서고 안 줬네. 성지영님이 주신 거 마켓 올립니다. 아 오랜만에. 함덕아비 아니야? 함덕아비. 아 몰라. 자 볼까요?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퀴즈메이트로 찰떡같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절친 언니 유지의 동생 류수정 두 분 어서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류수정 콘서트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와우. 3월 15일 16일. 예. 떨리시겠어요 그죠? 네 너무 떨립니다. 예. 콘서트 준비할 때 뭐 세트리스트부터 무대 디자인 뭐 의상 포스터 이런 거 어떻게 본인이 다 관여하나요? 아니면 네 전부 하고 샌리는 진짜 저 혼자 짜요 거의. 오~ 와, 대박이다. 오~ 너무 재밌어요. 오, 그래요? 네.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 많고요. MD도 저 이거 입고 왔어요 오늘 와가지고. 뭐라고 써 있는 거죠? Fallen Angel. Fallen Angel이라고 써 있습니다. Fallen. The Fallen Angel. 타락천사. 이번 앨범 명이에요. 별이군요. 맞아요. 약간 꾸불꾸불하게 돼서 네. 불가사리 같이 보여. 약간 빈티지한 그런 빈티지샵에 있는 티셔츠처럼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예. 글씨 색깔 같은 것도 다 고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타락천사 같은 타락천사 느낌이죠? 그죠? 예. 예. 저는 풀린 인질이냐고 하신 분 있고 아니요 똥인데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불가사리 아니에요? 예. 아니요 별이에요 별. 타락천사. 예 그런 느낌입니다. 다크 엔젤. 예. 자 러블리즈 콘서트랑 단독 콘서트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약간 그 러블리즈 콘서트 때는 춤이 일단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있어서 그죠. 춤 연습하는데 제일 시간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다양하게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샌리스트 짜는 것도 꽤 오래 걸리고 MD도 몇 차 걸쳐서 다 봐야 되고 막 의상도 제가 직접 다 사이트 뒤져가지고 의상도요? 네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와. 네. 이제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총괄 프로듀서도 류수정이나요 그러면? 류수정인가요? 그쵸.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빵사장님. 같이. 예. 그러면 이거 끝나면 어떻게 파티 하나요? 애프터 파티. 한번 처음으로 애프터 파티 한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막 DJ분 오셔가지고 근데 저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아니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네. 왜 부끄러워요? 본인이 제가, 주인공인데. 제가 약간 파티걸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런데 가면 잘 못 까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쭈글빵이 됐다? 네 쭈글빵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제 유튜브 보면 그렇게 앉아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저도 근데 많이 잘 노는 편은 아니라서. 그럼 거기서 누가 노는 거예요? 본인 코스. 저희 회사분들 진짜 잘 놀아요. 거기서 일했던 분들이 이제 여기서 뒤풀이를 하는 거군요. 진짜 잘 노세요. 그래요. 됐습니다. 꽐라니가 갔어야 된다라고 하십니까? 또 거기 가면 총명탕이 널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너무 좋아하죠. 자, 하여튼 콘서트 정말 잘 하시고 또 뒷이야기 나중에 들려주세요. 놀러 오세요. 예. 예. 요일이? 금토입니다. 아,
중계가 있어가지고. 토요일 낮에부터 하는데. 예? 토요일 낮에부터 해요. 지방에 가니까. 아. 예. 됐어요. 저도 안 예. 부를 거예요. 아니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은데. 아 그래요. 좋네요. 자. 0370님, 수정이랑 지수가 본인들은 순둥한 편이고 지혜랑 예인이는 파이터 타입이라고 패턴에서 얘기했습니다. 지혜 씨는 이거 어떻게 맞는 말인가요? 살짝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나요? 저 너무 궁금하다. 워딩이 예. 우리는 순둥한 편이고 라는 걸 썼는지 그러니까 제 기억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똑똑한 편이라는 거 알겠죠? 아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지수 언니가 저희는 얘기할 때 예뻐, 잘해, 화이팅 이런 느낌인데 이제 지혜랑 예인이는 둘이 대화할 때 약간 나 적어도 줘. 뭐. 야, 이렇게. 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퉁명스럽다. 야, 줘. 손으로. 나 줘. 화장실 갔다 올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깡패 같죠? 방송 중에. 턱가락질하고. 나. 네. 네,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마음은 거의 뭐 사실 비슷하지만 약간 그렇죠. 말투가 좀 다를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세게 말하는. 아, 수정이랑 지수는 좀 풀어서 길게 말하는 스타일이고 그쵸. 저랑 예인이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러버리는 스타일이라. 맞아. 질러라고 해주세요. 질러버리는. 지르는 스타일. 아, 네. 예. 지르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직설적이고 네네. 예 아무튼 뭔가 예인 씨랑 지혜 씨가 조금 이제 결이 비슷하다면 수정 씨랑 지수 씨가 조금 아네 그렇죠 그렇죠 순둥순둥하지만 그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예. 듣다 보면 굉장히 덧가고 있는 느낌도 있고 예 예인이도 근데 되게 말 이렇게 돌려 하는 아니다 그럼 유지혜만 말을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뱉는다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막 뱉어요. 야, 지혜 예인 동맹이 여기서 깨지네. 근데 예인, 아니, 언니도 나한테 되게 착하게 말하는데. 아, 이게 사실 예인이한테만 그러는 거고, 예인이도 아. 저한테만 그래요. 사바사바. 둘이 너무, 이게 뭐 해야 되지? 그 진짜 그 자매 같은. 아니, 아니에요. 상극이죠? 아, 네, 상극이죠. 상극 자매 같아요. 사바사였다고 하겠습니다. 2724님 요새 영화 파묘가 핫하잖아요. 아유 그죠. 두 분은 스릴러, 오컬트, 공포 영화 같은 거 잘 보세요. 지난주에 아. 왠지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서 아, 넘어가도록 했죠, 그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궁금하네요. 수정 씨는 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길모어 걸스 안 볼 거라 그랬는데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웬일이야? 그냥 봤어요. 넘어갔어요? 우리 그때 이 얘기 했었거든. 수정이는 오늘 뭐 하고 있을까? 아 저 그때 요리했어요 요리. 누구를 위한? 가족들이랑 같이. 다 같이. 졸렸다. 왜요? 우울해. 아니 본인을 위해서 요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죠. 저는 저를 위해서 요리합니다. 아하! 저를 위해서 전자레인지를 배웁니다. 그래요. 자. 전자레인지를 씁니다. 0029님. 러블리즈는 만나면 자주 노래방에 가나요? 두 분은 멤버들이랑 노래방 가면 본인들 노래 부르나요? 마이크 제일 안 내려놓는 멤버는 누구예요? 제요. 제. 아, 지혜가? 제가 진짜 코인 노래방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억지로 애들을 막 데리고 가요. 근데 마이크는 안 놓는다? 안 불러요. 그 뭐였지 언니? 그거 뭐 간다 해도 이 노래 뭐였지? 지상에서 영원으로 정경원님 거. 아 애들이 안 불러서 제가 불렀어요. 아, 애들이 얘기하는 안 거예요? 그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안 부르는 전형적인 꼰대들이 하는 얘기죠. 아 나는 괜찮은데 애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아니 애들이 계속 나 부르래. 내가 오는 걸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요. 애들이 그래서 같이 안 갔더라고. 그래요. 아니 저는 수정 씨. 잘 안 가요. 지혜랑 가기 싫어서?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좀 그냥 어차피 맨날 노래하고 노래 부르고 하기도 하고 직업이 직업인지라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흥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네. 언니는 은근 흥이 그래도 있어요. 노래. 제가 파티가 많이 없어서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야 돼요. 거기서 푸는 거예요? 아, 나 그래도 걸그룹인데 가수인데 맞아 가수인데 가수 피가 꽃이 생각보다 노래 잘하거든요. 아니 그 노래는 잘할 수 있죠 당연히 예 맞아 네. 한풀이 하듯이 코인 노래방에서 푼다 연예인인데 그래요 많이 봤다 코인 노래방 내가 진짜 딜라이스 부르면서 울면서 들었는데 진짜 진짜야 제가 불러드릴게요 불러줘 러블리즈 네. 멤버들끼리 이제 노래방 가고 이런 거를 팬들에게 공개한 적 있나요? 아예 보여준 적 보여준 적 있어 라이브로 아 네. 있어? 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울림에 있을 때는 울림에 저희가 그 노래방 기계 모델을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노래방 기계를 아예 울림 연습실로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라이브로 송출을 한 적이 있었죠. 아 그거를 회사에서 되게 좋아했겠네요.
아닌가요? 그래서 역효과였나요? 나 등으로 노래한다고 그때. 등으로 노래했다? 그건 뭐예요? 등착력? 등착력. 등착력 뭐예요? 등으로 노래. 왜 등으로 노래? 누워서 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꼬부리고 했어요? 고음 지를 때 제가 뒤돌아서 들렀거든요. 아, 네. 등 보여주면서? 등착력이래. 그래서 등착력이구나. 영상을 봐야 한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예. 보세요. 재밌어. 자, 오늘의 코너 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잡 퀴즈쇼에서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도 약간 등성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보내드립니다. 더. 등성 나온 것 같은데? 등에 당연히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아, 등성. 원하세요? 네? 네? 알려드릴까요? 나중에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나갑니다. 7901님이 출제를 해주셨고요. 선물 수분 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벌레 전문 레스토랑이 영국 런던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대기 명단을 작성하고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벌써부터 인기인데요. 해당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육류는 전부 벌레 고기예요. 특히 이 벌레를 주요 식자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벌레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그 땡스타 스토리를 보는데 제 친구가 아 런던은 아닌데 그 한국에서 개미를 이용한 식당에 가서 개미가 막 샤베트 위에 뿌려져 있고 그런 걸 봤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나도 너무 힘들다. 너무 싫다. 전 곤충 중에서 개미를 제일 싫어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개미 아닐까. 메뚜기도 있는데 뭔가 메뚜기 요리는 많잖아요. 맞아. 메뚜기 튀김도 있고 근데 뭔가 개미 튀김은 못 봤고 하니까 제가 어제 봤던 그 땡스타 스토리로 인해 뭔가 개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미 퍼먹어 느낌으로. 근데 생각보다 맛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진 않았지만 왠지 여기 있는 레스토랑은 육류가 벌레 고기면 벌레 모양일 것 같진 않아요. 벌레 모양으로 하면 누가 줄 서서 먹겠습니까? 그럼 뭐 벌레 갈아 벌레를 갈지 않았을까? 아, 뭔가 그 설국열차처럼. 싫어. 더 싫어요? 네. 벌레 모양인 게 더 싫지 않아요? 아니 그냥 다 싫어요 벌레는. 아, 너무 충격적이다. 잠깐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왠지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장수 풍뎅이 막 그러니까 실제로 보기에는 그냥 육류처럼 보이는데 이 성분이 벌레 성분이다. 그러면 갈라면 좀 벌레가 통통해야 되잖아. 아, 그치.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사실 그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그 이렇게 벌레나 이런 거 잡아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벌레 모양 그대로? 네, 그 벌레 그대로 튀기거나 구워서. 근데 그 되게 고소하다고 하더라고요. 동결건조해서 이렇게 튀기고 그러면. 아니 그냥 진짜 잡아서 드세요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튀기면 다 맛있어요. 그렇죠. 튀기면 사실 신발도 맛있어요. 그렇죠. 예. 나는 튀겨도 안 먹을 것 같아. 아 뭘까? 개미 할래 언니? 매미, 개미 뭐. 아 개미 일단 해볼까? 개미? 아 근데 뭔가 통통한 뭔가 일단 우리가 주관식으로는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근데 어차피 힌트도 없지. 아 근데 이거 아 힌트 없다 했지. 자 벌레 고기입니다. 개미에 개미. 개미. 개미? 아니요. 아닌데 왜? 약간 기대하는데? 아이 개미 아닙니다. 자 이제 객관식으로 갑니다. 개미는 객관식 보기에도 없습니다. 메뚜기. 1번 메뚜기, 2번 바퀴벌레, 3번 사슴벌레, 4번 꼽등이, 거미. 5번 거미. 거미. 사슴벌레 같은데? 사슴벌레 먹는 거 봤어. 거미 먹는 것도 봤거든? 사슴벌레를 먹는 게 그 사슴벌레 그 모양대로? 네. 아, 사슴벌레 벌레의 아이. 아, 유충을? 네, 유충을. 아. 왜 먹지? 맛있대요. 고소대요. 그 꼽등이는 이게 아 꼽등이는 X 그거야. 그 별로 안 좋은 해충. 해충이라 해충이지. 안 먹을 거야. 바퀴도 해충이야. X. 메뚜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너무 흔해. 어 흔해. 해충은 먹으면 안 되고 익충은 먹어도 된다.
그렇죠. 익충은 오히려 일을 하게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익충이 뭐예요? 익충 이제 유익한 일을 하는 곤충이랄까? 근데 내 몸에도 유익하잖아요.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익충이라고 몸에 유익한 건 아니고 종류가 원래 그 벌레가 그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아니에요. 보통 아니죠, 벌레는 먹이 사슬상 그 개구리라든가 아니면 좀 상위 계급의 벌레들을 먹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모기도 익충이게요? 네. 이거 힌트 없어요? 힌트 주세요. 힌트요? 네. 베텐 효릿 마피아 편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아유. 이 벌레의 토크가. 지혜씨가 지혜씨가 베텐 다른 요일 거를 가끔 모니터한다면 알 수 있겠죠. 와 못 설마 못 바퀴벌레야? 아 바퀴벌레일 수도 있어. 어떡해. 야 바퀴벌레 가보자. 왜냐면 토크를 할 만한 주제가 여기서 메뚜기는 아닐 거고. 거미 아닌 바퀴벌레야. 딴 건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사슴벌레? 효린 선배님이 사슴벌레 얘기를 했을까? 아니 바퀴 아니면 거미. 아니면 분명 이런 얘기는 했을 거야. 아, 집에 바퀴벌레 아니면 뭐 그런 바퀴벌레를 봐가지고 막 아니면 거미 선배님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노래? 맞나? 아, 거미 선배님. 오늘 똑똑하다 너.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거미라도 친구의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친구의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바퀴벌레가 한번 가볼까? 그래. 진짜 왜냐면 그 런던에 오픈 예정이라고 했잖아. 세계 최초로. 야 바퀴벌레 세계 최초로. 야 거미는 많이 먹는 거 우리가 봤잖아 이런 거를. 난 못 보긴 했는데. 난 본 거 같아 사실 정확히 진짜?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최초면 바퀴벌레이지 않을까. 진짜 의외인 걸로 알지. 그렇다고 곱등이는 아닐 거 아니야. 아 거미. 바퀴벌레 가겠습니다. 2번 바퀴벌레. 아이. 아닙니다. 5번 거미. 일단 1,000원 날라갔고요. 500원.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고 500원으로 협상을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걸 검색하면 몸 길이가 15에서 25mm로 나옵니다. 15에서 25mm. 미리? 예, 그러니까 작잖아. 1.5cm에서 2.5cm. 아, 예, 1.5에서 2.5. 거미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혹은 거미. 뭐 그 정도로 보는 거죠? 근데 거미 종류 중에 그럼 그 작은 그냥 그 거미? 5번 거미!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좋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살던 예전에 그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 살았거든요. 거기 한옥마을 화장실에서 가끔 자주 화장실 이 벌레를 봤습니다. 거미들 많잖아. 북촌 한옥마을에 거미 갈까? 그래! 거미! 에이? 정답은 안돼 이거지. 대체 영국은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진짜 곱등이에요? 곱등이에요. 안에 해충 있잖아 그거. 아 연가시 뭐 이런 거. 다 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알아서 빼겠죠. 그리고 일단 갈아서 만드는 거. 곱등이 모양으로 스테이크를 만들겠어요. 예. 좋네요. 되게 좋은 취지네요. 왜냐면은 이걸 싸그리 잡아다 먹어버리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것도 거네. 말이 되고. 유익하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식용으로 기르는 벌레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육을 하는 거죠. 아. 예, 뭐 이제 뭐 어디 이제 저희 한옥 화장실에서 이제 와가지고 곱등이 좀 잡아갈게요 이러면서 잡아다가 만들지 않고 예, 식용으로 농장이 따로 있겠죠. 아, 나 너무 싫어. 예. 아, 진짜. 지나가는 어느 집에 뭐 저기 그 벌레 잡는 업체에서 거기서 수거한 것들로 만들지 않나요? 그건 바로 그 자리에서 착살해야 되는 거고요.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예. 맞죠, 맞죠. 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곱등이 농장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거기 뭐 집 어디 있는 거를 그 업체 땡스코가 싹 수거해다가 그렇죠? 잡아다가 유익하게 먹어 없애겠습니다 하는 게 낫지. 난 안 먹을 거니까. 맞아. 농장을 만든다? 아, 저 그러면 최악이야. 개체 수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도 되게 마지막 힌트로 저희 게스트 중에 같은 성 씨가 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곱창형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또 수정 씨 모르실 수도 있어서. 아니, 언니가 그랑 같이 가봤었어. 용곱창. 아 수정 씨도 갔어요? 네. 맛이 어땠습니까? 너무 맛있었고. 제가 사실 볶음밥을 남겨본 적이 없는데 진짜 남을 정도로 너무 푸짐해요. 그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남긴 적이 없을 정도로 볶음밥 매니아에 볶음밥에 미쳐있는데 그 집만큼은 남겼다. 아니, 이게 칭찬이에요? No! B! 오해십니다! 아니 너무 푸짐해서 예, 예. 진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다.
네, 맞아, 그런 맞아, 맞아. 의미였죠. 넘어올 정도로 먹었다. 네, 제가 말 잘 못해요. 네, 제가 원래 그래요. 온건하게 먹이는 파. 온건파, 그죠? 예. 온건파 러블리즈 수정 씨입니다. 푸짐한 건 둘째 치고 남겼다는 거죠. 수정이도 하향평준화 된 것 같아. 요즘 이제 콘서트 준비 때문에. 맞아, 힘들어서. 어, 친희자기 이거 자주 죄송합니까? 수정이도 결국 러블리즈다. 야, 이거 되게 싸잡아서 욕하는 건지 본인만 욕하는 건지 몰라. 수정이도 결국 러블리즈다. 왜 우야? 아니, 이분이 우리를 어 약간 싸잡았어. 어? 그랬잖아. 러블리즈 어때서? 그쵸, 이 멘트가 굉장히, 그죠? 그죠. 어, 수정이도 결국 러블리즈다. 그래요. 자, 아무튼, 어, 곱등이 농장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어, 너무 싫어. 갑자기 방어선이 뚫렸다. 곱등이들이 다 튀어나올 거 아니야. 100만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오, 영국에서 아로 책임져. 여기까지 넘어오지 않게. 최악이다. 그래요. 와, 이렇게 튀잖아, 또 이만큼씩. 지하철에 갔는데 여기 팝콘처럼 다 그러니까. 뛰고 있는 거야. 팝콘처럼 튄대. 섬나라라 다행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새들은 생각 안 합니까? 거기 새떼가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잔해를 남기고 예, 그 입에 묻혀갖고 또 바다 건너 넘어오겠어요, 새들이. 진짜 예. 싫어. 새들이 부리 입가에다가 막 그 곱등이 시신들 묻히고 올 거 아니에요. 그만하자라고 하신 분. 자, 만약에 벌레고기 식당이 한국에 들어온다. 어, 안 가죠. 분점이 생겼어요. 네. 서울 분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어, 런던 곱등 레스토랑이 서울에 오픈했습니다. 예. 아, 용곱창 경쟁. 곱등 레스토랑. 예. 곱등 대 곱창. 아, 곱등 대 곱창. 예. 가실 거예요, 그러면? 예? 안 가죠. 근처에도 안 가죠. 전 가서 곱등이 말고 다른 메뉴 먹을래요. 바퀴벌레? 아니요, 뭐 메뚜기라든지. 뭐 메뚜기는 먹겠다? 네. 어, 어디까지 먹을 수 있어요? 거미튀김. 메뚜기까지, 거미까지 먹을 수 있어요. 거미까지 먹을 수 있고. 지혜 씨는 아예? 아, 저는 그 주변에 전방 한 500m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미로암은? 미로암. 그, 많이 먹는 게 있잖아요, 그 애벌레. 전 번데기도 못 먹어요. 아, 번데기도 못 먹어요? 어, 그래요. 기사하겠네. 류수정, 거미 즐겨 먹어. 네. 연가시 정식이라고. 어, 어떡해. 오, 너무 싫다. 어떡해.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좋게 얘기하면, 곱등이는 1kg의 음식을 만드는데, 소고기보다 15배나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오. 그리고 벌레고기의 69%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틴 함량으로 보면 엄청 좋은 음식인 거예요. 와, 그러면 예. 이제 그 헬스인들은 너무 좋아하겠다. 많이, 그렇죠. 많이 드셨으면 이제 좋겠다.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회원님 오늘 곱등이 드셨습니까? 오늘 곱등이 몇 마리 드셨습니까? 회원님. 회원님 아~ 오늘 곱등이 뭐 드셨죠? 곱등이 쉐이크 곱등이, 나오고 곱등이 말하는데. 드시고 톡으로 인증해주세요. 곱쉐 곱쉐 곱등 쉐이크. 아~ 예. 자. 나중에 알약으로도 나오겠어. 나올걸요? 예. 오고반 그죠? 샵 아~ 오고반. 어떡해. 소고기보다 15배 적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산화탄소를 소가 너무 많이 배출하고 막 아, 메탄가스 아,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존의 위협이 돼서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그래서 소고기 대신에 채식을 많이 하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많고 아, 대체 단백질을 뭘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건 환경 이슈로 치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메뉴이긴 합니다. 닭도 네. 그만큼 나와요? 닭? 닭은 소보다 훨씬 적게 나오죠. 아, 예. 난 닭 좋아해. 예. 좀 소고기. 작잖아, 닭은. 소가, 소를 먹기 위해서는 소는 또 풀도, 소가 엄청 뜯어 먹잖아요. 아. 예. 그래서 아. 이제 녹지도 줄어들고, 예. 아. 소 자체가 배출하는 메탄, 뭐 그런 것들. 맞아, 그래서 소 안 좋아해. 예. 그래서 이제 소고기가 좋아하는지. 환경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네. 또 드시는 분들은 그럼 또 기분 나쁘니까. 아, 근데 예. 나는. 선택입니다. 아, 그래도 난 벌레 안 먹어. 알았어요.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안 써먹어. 아, 근데 유익하긴 하네. 그쵸, 이제, 메탄 배출이나 이런 거를 먹기 위해서.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뭐야, 실시간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녹음인 줄, 녹화인 줄 알고 보셨어요?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오늘? 아, 웃다가 내 또. 그치? 응. 나랑 있어서 그래. 귀여워. 이 말이 이렇게 크게 웃을 일인가. 아.
나와. 네, 2부 시작했습니다.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케미 폭발하는 특별한 조합 유지혜 씨, 류수정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더 잡기 주시오. 그러면 2번 문제 나갑니다. 피부 미남님이 출제하셨고요. 수분크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헤어진 전 연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 연인의 흔적을 없앨 때 꼭 없애야 할 것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1위는 SNS 속 관련 게시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땡스타를 할 때 전 남친, 전 여친 이 존재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그렇죠. 예. 그리고 관련 게시물, 샵 뭐 뭐 그런 것들. 샵 럽스타그램. 아~ 네. 2위는 뭘까요? 2위. 이 예, 2위 객관식입니다. 2위. 1. 주고받은 선물. 2. 주고받은 편지. 3. 주고받은 메시지. 4. 함께 찍은 사진. 5. 상대의 전화번호입니다. 주고받은 자, 편지 아닐까요? 주고받은 편지를 없애야 된다가 이제 SNS 전 연인 게시물보다 아, 그 다음이다. 네, 그 다음. 근데 뭔가 1위가 SNS 속 관련 게시물이잖아. 근데 이거 약간 누가 볼까봐 1순위로 없앤다고 생각하면 누가 볼까봐 함께 찍은 사진을 그 다음 없애지 않을까? 아, 자기 핸드폰에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볼까봐. 어, 미련이 남아서. 내가 볼까봐는 무슨 말이죠? 약간 내가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예, 예. 편지나 막 이런 거 선물은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심지어 메시지는 그 사람 함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건데 사진은 내 사진 저 이렇게 함에 그냥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예. 게시물에도 섞여 있고. 어. 그래서 내 눈에도 띄게 하지 않아야 예의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빨리 잊으려고. 어. 내가 없애려고. 뭔가 감성적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 사진이 아닐까? F5 소위는 뭐부터 지우셨나요? 뭘요? 그 다음에 뭐부터 지우셨었나요? 뭘 지워요? 예. 전화번호? 전화번호도 근데 빨리 지울 것 같긴 한데. 전화번호를 왜 지워? 전화번호 연락할 일이 없으니까. 아, 유지혜 씨 폰에는 전남친 번호가 쫙 남아있다. 받아야죠. 언제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어? 어제 뭐냐? 아, 기억이... 수정이도 결국 러블리 지웠다. 이거 되게 알맥기 없죠? 애니메이션 같지 않아요? 네. 자, 사진? 사진? 2위. 1위는 압도적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네. 1위 SNS 관련 게시물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어, 이건 당연히 무려 1위지. 60%. 아, 이건 당연히 1위지. 예, 압도적이에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2위랑 3위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 힌트요? 예, 2위는 17%, 3위는 12%. 그러니까 3위... 60% 다음에 17, 12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4위 알려주시면 돼요? 4위. 뭐 보기 중에 알려달라고요? 아, 힌트 힌트. 힌트요? 5.8%. 아니 아니 뭔지. 안 되죠. 네. 그럼 그거 제어하는 거죠. 객관식 얘기가 없어 있잖아요. 아, 여기에 보기에 다 있어요? 예. 아, 다른 힌트 주시면 안 돼요? 힌트. 일단 1위 SNS에 업로드한 게시물은 수정 씨가 얘기한 지적 포인트랑 비슷해요. 다수에게 공개된 기록이기 때문에 삭제 필수다. 선생님 이거는 진짜 네. 누가 봐도 이건 1위예요. 그렇죠. 1위 뽑으라고 했으면 골라. 수정 씨가 전남친이 있는데 지혜 씨가 보고 어? 너 전남친 안 줬더라? 이 얘기를 여기다도 할 수 있고 딴 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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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미련 있나? 약간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아, 사진. 사진 갈까? 함께 찍은 사진? 그래. 그 다음은 뭐 같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전화번호. 이게 2위라면? 전화번호. 전화번호부터 지워야 된다? 아니요. 저는 전화번호는 안 지울 것 같아요. 소중해서? 오히려, 소중해서? 오히려 편지는 안 버릴 아니, 것 그래도 같아. 나의 그 인맥인데. 아, 인맥. 유지의 명언. 전남친은 인맥이다. 내 지인. 와, 진짜. 지인이다. 지인. 아, 그래도. 전남친은 인맥이다. 그럼 단어를 뭐라고 하지? 그러면 인맥이면 청첩장도 보내고 그죠? 원래? 보내야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아, 사업가 마인드로. 쿨한데.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청첩장 보내는 거 아니야? 그쵸, 인맥이죠. 보험 팔아도 되고. 어, 뭐 옥장판도 팔아야 되고 네트워크다. 그냥 나의 지인이잖아 어쨌거나. 굳이 상대방 번호를? 그쪽 결혼식도 가야 되고. 그래. 인맥이니까. 불러주면 가지. 불러주면 간다. 어, 행사예요? 행사예요. 아, 뭐 노래나서 불러줘야 되나? 그러면 사진하자. 4번. 4번 함께 사진. 찍은 사진. 사진이
2위다? 네. 하지. 나는 사실 편지 같은데. 편지 같아요? 그래? 왜요? 편지 보면 열받을 것 같은데? 딱 봤는데? 어떻게 막 뭐 정리하다가 편지 보면 헤어졌을 때 편지 보면 오글거리고 열받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난 그냥 아 얘? 나를 위해서 없애라? 상대방을 오, 위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옛 친구의 감성으로 그냥 헤어 어, 전 남친의 편지는 쌓아놓는 것이다. 야 그럼 옛 친구의 감성으로 친구. 전화번호를 주면 되지. 아 전화번호는 당장 연락할 수 있지만 옛 편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어 나의 기록이다. 야 뭔가 음악적 감수성이 좀 다르네요. 그죠? 난 너무 유지의 신은 비즈니스. 그죠? 전형적인 티. 전남친 인맥 아닌가요? 인맥! 그리고 수정씨는 뭔가 어, 이거는 내가 쌓아놓는 거 누가 이제 보는 건 아니고. 네.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타협해서 어, 사진으로 가자. 어, 사진으로 가자. 편지로 추억여행 가나요? 없네요, 저는 그게. 그래, 어? 편지? 아니, 뭐지? 사진. 아, 미안. 아니니까 이거 편지인가 봐. 왜냐면 사진 안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진짜? 말도 안 돼. 보면 짜증나지 않나? 그렇게 짜증나요? 뭐 이렇게 짜증이 나요? 누구라? 네? 아니 짜증날 수도 있잖아. 어, 계속 눈에 보이면. 그렇게 지긋지긋했구나. 그럼 나 믿고 한 이번만 한 번 더 가도 돼? 뭐야? 아, 난 전화번호 같은데. 편지. 편지를 지워야 된다? 편지 어떻게 그럼 없애야 돼요? 아, 가위로 잘기잘기 찢어야지. 아, 편지를 가위로 잘라요? 무섭다. 이렇게? 일일이? 편지를 만약에 한 천 통 보낸 남자가 있으면 그거 다 가위로 자르고 있어요? 혼자 방에서? 나 군대 가서 천 통을 보내요. 태우지 않고? 자른다? 아, 태우는 게 더 너무하지 않아요? 태우는 게 간편하잖아요, 일단. 한 통에 몰아넣고 그냥 싹 불질러버리면 되는데 가위로 어떻게 다 그걸 오래 고서 세절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안 버리는 게 낫지. 자. 편지? 아니, 사진? 메시지? 메시지 하자. 메시지 하자. 왜 메시지예요? 갑자기 메시지. 용량 차지하니까. 아, 갑자기 메시지. 왜냐면 전 남친은 용량 1바이트도 차지해서는 안 돼. 그거예요? 메시지. 나 믿고 메시지 한번 가 볼게. 그래? 왜, 왜? 메시지 하자. 이유? 열받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 열이 많아? 왜냐면 계속 열받아. 하나는 지워버리잖아요. 어, 얼마나 열받는 사랑을 그동안 두 분이 해오셨길래. 아니, 이렇게 사람,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든 연인이 아니든 친구랑 싸워도 그 위에 떠있는 그것만 봐도 짜증날 수도 있으니까. 우와.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지. 난 사실 안 지워. 친구랑 싸워도. 남친이랑 싸워도? 아니 친구랑 싸워도 안 지워요. 저는 그럼 일단 너 아까 이거 갔으니까 이거 한번 그래 봐보자. 나 메시지 괜찮은 거 같아. 어, 메시지. 채팅창에 열불리즈라고. 왜 이렇게 열받는 사랑만 해오고 싶어. 어, 화가 많아가지고. 자 화가 많아. 그러면 메시지? 네. 정답입니다. 역시. 적신. 1위는 주고받은 메시지. 예. 2위였고요. 3위 뭐예요? 3위는 함께 찍은 사진. 아, 까비! 간발의 차로 사진이 3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4위는 편지. 오? 되게 높다. 주고받은 편지가 5%. 그럴까요? 5%니까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주고받은 선물. 전화번호가 제일 늦게 해. 그래. 전화번호는. 언니 같은 사람들이 많네. 나 같은 사람, 내가 평균이야. 대한민국 평균. 전 연인은 인맥이다. 그냥 뭐 지인이다. 지인이다. 아, 지나가면 인사는 할 수도 있잖아. 잘 지내. 가끔 할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연락을 피하기 위해서, 안 받기 위해서, 거르기 위해서 지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언니 평균 아니네. 나는 유지 씨랑 정반대 얘기죠? 어, 정반대네. 어, 나는 연락해도 돼. 죽어도 보기 싫은 인맥이라고 생각해서 전화번호 남겨놓는 건데 유지혜 씨는 그 반대. 왜? 인맥이요. 왜? 언젠가 도움 되겠지. 어, 왜 보기 싫지? 그러면 왜 만났지? 아니 그게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 굳이 아는 사람으로 지내? 두 분이 합의 보세요. 어려운데? 그래 언니 우리 어차피 우리들이 사귈 거 아니니까 넘어가자. 사랑 노래를 쓰는 수정 씨 입장에서는 어,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사람 맛 봐봐. 그래 네. 넘어가자. 인맥 관리 꿀. 그래요. 그러면 그 편지 이런 거는 요즘은 또 많이 오가지는 않지만 선물과 진짜? 같이 세트로 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편지는 4위, 5위는 선물. 선물이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남기고 싶다는 거죠. 남기고 싶은 게 아니라 필요하겠지. 어, 써도 그러니까. 되잖아. 나 지금도 쓰고 있는데. 필요할 수도 있지. 예. 선물은 돈이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4018님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행 플랫폼에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를 끈 음식 순위 1위는 치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꼭 우리 꼭 신토불이 음식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래서 그리고 인기를 끈 음식 1위는 치킨.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킨 엄청 좋아하니까. 자 그렇다면 외국인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음식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2위. 자일로가 제가 이번에 같이 앨범 낸 자일로가 한국에 오자마자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네. 라면은 미국에서도 많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야 한국인과. 라면을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때 한번 닭갈비랑 떡볶이 이런 게 외국인들한테 인기 많다고 듣긴 했는데. 어, 그럼 같이 어디 어디 이제 구경시켜 주셨어요? 아, 네. 식사할 수 있게. 저희 근데 비건이셔서 아~ 그 비건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비건 레스토랑이 그냥 진짜 맛이 그냥 일반 레스토랑 맛이더라고요. 맞아요. 궁금한 게 재료만 비건이고. 비건인데 라면 뭐 먹고 드시는 거예요? 그 약간 실제 고기 이런 걸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치즈나 이런 거 다 드시더라고요. 치즈, 계란. 비건도 이제 종류들이 있어가지고 계란까지는 오케이. 치즈까지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소고기 국물까지는 오케이. 맞아, 국물까지 드세요. 라면이 이제 소고기 국물이, 소고기 재료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양념이. 그죠, 그죠. 예, 물론 그것도 비건 라면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맞아, 비슷하게 맞아. 맛을 낸. 아, 뭘까? 라면. 저 보면 비만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2위 한국 음식. 2위. 어렵당. 꼭 한국의 음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한국에서 많이 외국인들이 찾는 음식 2위. 어, 예. 국밥? 마라? 마라탕? 아니야. 절대 아닐 것 같아. 국밥? 국밥? 닭갈비? 떡볶이? 떡볶이? 2위. 1위는 치킨. 2위는 주간식. 넘어갈게요. 넘어간다고요? 아무거나 하나 찍어보세요. 아, 찍어볼게요. 페널티 없어요. 국밥 한 건 가볼까? 아니야, 국밥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래? 진짜. 그 예를 들어 막 외국인들이 컨텐츠 할 때. 너 하나 골라봐. 뭐 할까? 어, 아니야. 그럼 두 분이 하나씩 고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 하나씩 아니야. 골라서 만약에 하나라도 정답이 있으면. 네. 진짜요?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국밥.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씩 고르시라고. 너 먼저 수정 씨도 하나 고르세요. 국영 국밥이니까. 국밥 앤 떡볶이. 떡볶이는 아니고. 왜냐면 우리 한숨 쉬어요. 객관 아 한숨 안 쉬어. 객관식. 어 객관식. 객관식 가자. 자 어렵다. 이제 1,000원입니다. 1번 삼계탕, 2번 어? 빙수, 3번 떡볶이, 4번 삼겹살, 5번 간장게장. 탈락. 좋다. 어 좋아. 빙수 인기 많잖아. 자 일단 떡볶이 탈락. 그리고 난 삼겹살 같아. 1번 삼계탕, 삼겹살. 2번 삼겹살. 빙수, 4번 삼겹살, 5번 간장게장. 아, 삼겹살, 삼계탕 어. 좋은데? 빙수는 그거 있잖아 언니. 그 사람들이 한 그릇 다 한 그릇 다 먹잖아. 빙수 맛있어가지고. 어, 빙수는 사실 힌트 하나만 드릴까요? 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네. 이제 꼭 뭐랄까 서구권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온 나라에서 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예. 그러니까 온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딱 생각했을 때 보는 뭔가 이제 미국, 영국 뭐 이런 쪽에서 오는 뭐 그런 쪽 앵글로색슨 계열들 그런 분들을 이제 어, 한국 걸 먹는 그런 모습만 우리는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일본인 친구들이 오면 일본인 친구들한테 뭐 먹고 싶냐고 하면 삼겹살 먹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가자. 삼겹살 아니면 코리안 바베큐. 어 삼겹살 한번 가보자. 코리안 비비큐. 해외에서도 네. 코리안 비비큐가 인기가 많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근데 빙수는 일본에서만 인기가 있었으니까. 어 그래서 빙수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치. 근데 빙수가 우리나라밖에 없나? 어? 일본.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 예. 삼겹살 가자. 어, 삼겹살 가보겠습니다. 기본빵. 삼겹살? 네. 네. 뭐 갈래? 힌트 주세요. 힌트를 달라고? 지금 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 힌트. 왠지, 어, 그래요. 그러면 일단 대만과 홍콩 등 중화권 여행들에게 특히 인기였습니다. 이것은. 진짜 빙수인가? 덥잖아. 근데 대만에 빙수가 많아. 거긴 겨울도 없어요? 아 있긴 하죠.
대만의 빙수가 유명해. 망고 빙수 이런 거. 그러네. 간장게장? 간장게장인가? 아, 나 모르겠어. 언니가 골라줘. 간장게장 가볼까? 그래. 삼계탕. 애매하지 둘 다. 왜냐면 삼계탕 약간 그 봉양 수프잖아. 수프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엔 마지막으로 100원입니다. 왜 500원 아니에요? 아까 떡볶이 하나 날라가고. 아 그건 아, 삼겹살 그래. 날라가고. 힌트 하나만 주세요. 힌트를 또 달라고요? 100원 할 거면 힌트 주세요. 어허. 근데 어차피 아 아니다. 삼계탕은 뜨겁게 먹고 그죠? 네. 빙수는 굉장히 차갑게 먹고 간장게장은 적당하게 먹죠, 그죠? 네. 셋 중에 하나인데 힌트를 뭘로 드려야 되나? 맞추고 싶다. 뭘까? 빙수는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언니 말대로 망고 빙수 있잖아. 그래요. 음식입니다. 음식. 아이, 그럼 다 먹는. 아니 빙수는 넘어가는 걸로. 디저트류 아니다. 이미 너네가 했다. 확인해 줬잖아. 확인. 아 확인. 오케이. 아 수영이가 골라줘. 자, 아이, 두 개 중에 하나. 100원. 수영이가 삼계탕이냐 간장게장이냐. 삼계탕? 이지선다. 수영이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입니다. 당연하잖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근데 1위 또 닭이잖아. 2위도 닭이라고? 그러니까 수정이가 좋아하는. 난 닭을 좋아해. 나는 그래. 저번 주 내내 닭만 먹었어. 뭐 드셨어요? 그 닭볶음탕 그리고 그 닭이랑 갈비탕 끓여갖고 막 그거 먹고. 수정이는 탕을 좋아해. 탕을. 어. 그 닭을 좋아해 제가. 어. 치킨맨이었구나. 네. 치킨도 먹고 저번 주에. 자. 닭만 먹었어. 그렇다면 정답은?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해. 난 못 골라. 간장게장! 100원! 귀여워. 야. 100원! 1위는 치킨, 2위는 간장게장, 3위 빙수. 그 밖에 이제 길거리 맛있어. 토스트랑 한국식 도넛츠. 특이하죠? 특이하다. 예. 한국식 도넛츠가 뭐지? 아, 찹쌀 도넛츠, 꽈배기 이런 건가? 그런 것도 그런 포함이죠. 아니야? 우리 줄 서서 먹는 그런데. 그거 뭐야? 막 올드 이런 거. 간장게장을 선택한 사람 중에 87%가 중화권 여행객이었어요. 와, 아, 네, 좋아할 것 같다. 예, 왜냐면 예전에도 신사동 쪽에 간장게장집 뭐 이런 빌딩 세우고 이런 데 가보면은 중국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 예,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숫자로 치면은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오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오기 때문에. 대박이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한번 먹어, 왜냐면 번거롭잖아요. 좀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 분들이든 먹어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네. 저 필라테스 다니는 그 1층 집도 간장게장 전문점인데 항상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 필라테스 쌤들이. 그걸 내가 기억을 못했네. 뒤늦게. 까비.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이재훈님이 출제하셨고요. 수분크림 세트 드립니다. 미국 시간으로 3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3월 11일 오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 관련 퀴즈인데요. 최우수 작품상에 가장 많이 노미네이트 된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무려 13번이나 노미네이트 됐는데 작품상 수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과연 어떤 작품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예, 베스트 필름.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상. 예, 본인이 받는 감독상을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네. 아카데미상 대상. 객관식 읽어주세요. 1번 조스. 2번 E.T. 3번 인디아나 존스. 4번 쉰들러 리스트. 5번 주라기 공원. 6번 라이언 일병 구하기. 7번 파벨만스. 저 여기서 본 게 몇 개 없어요. 지독하죠? 7번까지 네. 있어요. 저 네. 너무하다. 칠지선다. 근데 이거 다 이분이 하신 거죠? 그렇죠. 아, 그치, 그치. 그건 맞아요. 저는 조스랑 이티랑 인디아나 존스밖에 안 봤어요. 옛날 것들만 골라서 봤네요. E.T.
익히 즐겨봤죠. 야, 저 놀랍다. 조스 1975년작. 조스는 그 TV에서 해줘서 봤어요. 이거. E.T. 1982년작. E.T.도 봤어. 인디아나 존스 1981년작. 나 근데 인디아나 존스는 내가 안 봤다가 오빠 뭐라고 해가지고 열받아서 봤었어. 90년대 이후에 만든 쉰들러 리스트, 주라이 공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리고 최근작인 파벨만스. 어렵다. 파벨만스는 솔직히 지금 난생 처음 들어봤어. 가장 최근작이에요. 예. 일병을 왜 구해? 7080은 보고 일병을 왜 구하냐? 일병을 왜 구해? 난 그 캐릭터밖에 생각이 안 나. 일병이 뭐야? 아, 병장만 구해야 돼요? 일병. 네. 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 일장. 아, 소주 일병. 아, 그걸 왜 구하냐? 소주 일병 가져와! 구한 건데 안 갖고 와서 계속 구했다. 주문벨 누르고. 진짜 미쳤다. 주라기 공원도 유명하잖아. 그치, 그치. 다 유명해요, 여기 나온 것들.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E.T. E.T. 할까? E.T.가 뭔가 조금 뭔가 이런 약간 시그니처도 있고 화제성도 있고 그 약간 감동도 있고 영상미도 있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 E.T.를. 맞아. 안 봐도 알고. 조스도 대부분 알죠. 자전거 타고. 음악도 타고. 알고. 맞아. 그쵸, 그쵸.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대부분 알고, 해리슨 포드, 그리고 주라이 공원 뭐 공룡 나오고 다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는 감독으로서 이제 만든 영화들이 다 그 시대에 뭐 지배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죠. 상징들이 만들어졌고. 본 거 있어? 자, 작품상입니다. 작품상 최우수 영화상. 본 거 있어? 주라기 공원도 봤었던 것 같고 인디아나 존스는 안 봤던 것 같고 E.T. 봤어. 주라기 공원도 근데 되게 그건데 혁명이었는데. 그렇죠. 막 공룡 움직이는 거. 다 혁명이었어요. 여기 나온 영화들 그건 다. 그러네요. 네, 작품상은 정확히 작품성이 높은 영화다. 뭔가 좀 작품성이 높다. 이 영화는 그냥 뭐 예, 네, 그게 아니라 공룡 그린 거예요, 지금? 네, 잘 네. 그렸다. 잘 그렸네. 육식이야, 초식이야, 저기. 초식. 네, 아무튼 나이가. 뭔가 작품성이 있다. 예. 기생충도 작품상을 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에치! 에치! 네. 널 보면 재채기가 나. 그거 아추죠? 예. E.T. 가자. E.T.? 좋아. 아닌가? 나도 E.T.가 제일 재밌었어. 그래, 그럼 E.T.로 가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그쵸. 수정씨는 여기서 안 본 게? 아, 본 게? 본 게 E.T. 주라기 공원. 만 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용을 좀 알고 싶은 영화 있습니까? 파벨만스요. 파벨만스는 이제 자전적 영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영화 감독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영화에 대한 꿈을 막 키우고 이랬던 것을 좀 이제 만든 재밌겠다. 일대기 같은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쉰들러 리스트는 이제 그 2차 대전 때 나치의 어떤 유대인 학살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스필버그도 약간 유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홀로코스트나 이런 것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를 구한 어떤 독일 출신의 영웅 쉰들러 그 사람이 리암 니슨이에요. 그 테이큰에 나온 무서운 아저씨 네, 있죠? 네. 그분입니다. 그분이 완전히 스타가 된 영화입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내용이? 예.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전쟁 영화입니다. 라이언이 소주 일병을 구하러 다닌 영화가 아니라 라이언즈라는 맷 데이먼이에요. 맷 데이먼. 일병만 주시고. 맷 데이먼이고 톰 행크스도 여기 나옵니다. 톰 행크스. 예. 쉰들러 리스트가 근데 뭔가 내용이 되게 약간 그런 소재를 다루니까 메시지가 있어서. 네, 줬을 수도. 갈까? 그래. 쉰들러 리스트. 야, 와, 촉 좋은데. 짱이다. 수정 씨도 이제 2주 하다 보니까 촉이 쓱 올라오네요. 아, 올라오네요. 예. 야, 너 최고다. 근데 방향을 갑자기 틀었어. 그러니까. 두 분 다 막 E.T. E.T.로 가는 분위기여서 조롱을 잔뜩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슨 조롱이 얼마나 감동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 감동적이에요. 조스도 나름 감동적이고.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카데미상과 인연이 없었던 게, 물론 옛날 일이지만 그것도 좀 너무 오락영화 위주로 만든다. 아~ 네, 너무 그 흥행영화 위주로 만든다. 그래서 아카데미상은 또 약간 작품성 있고 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그 텃세가 있기 때문에 완전 상업적 영화가 아닌 쉰들러 리스트. 각 잡고 예. 만든 영화. 놀랍게도 쉰들러 리스트랑 주라이 공원이 같은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진짜요? 하나도 안 놀래는 표정인데? 하나도 안 놀래는 표정. 아 진짜요? 진짜?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듣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같은 애 만들어졌어. 뭐였지 그 두 개가? 제목 까먹었네. 뭐 신들러랑 뭐였는데? 신들러 리스트랑 주라이공. 그러니까 완전 흑백으로 작품성 위주로 만든 신들러 리스트랑 완전 오락 영화의 끝판왕인 주라이공은 같은 해에 만들었어. 대단하다. 이때 완전히 감독으로서 최고조에 올랐을 때였죠.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표정이 그래서요? 지혜는 E와 T의 조합이래. 너무한 거 아니야? 어쩌라고 표정이어서. 옛날 노래가사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1992년에 나온 5인조 남성 1992년에 나온 5인조 남녀 혼성그룹 잼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자라는 노래인데요. 노래 일부분을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띵동도 좋지만 자, 여기에 들어갈 가사. 일단 이게 뭐야? 잘못했어요. 이건 아니죠? 네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띵똥 자리에 들어갈 가사는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객관식입니다. 1번 청바지, 2번 하이탑, 3번 배꼽티, 4번 카세트, 5번 시티폰. 청바지는 일단 근데 정말 옛날 예로부터 막 일할 때 입었던 바지잖아요, 약간. 어, 진짜? 그렇게 들었는데? 약간 이렇게 재질이 이게 안 긁히고 막 빨아도 안 그거 되고 그래서 일할 때 작업복으로 만들어주는 근데 아 새로 나온 근데 뭔가 뭐 다른 바지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하이탑은 아닌 게 이제 빅뱅 때 유명했잖아. 하이탑이 근데 지금 너무 빨라. 92년 오 유행이 어떤 그 사이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배꼽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남자가? 아 근데 그때는... 아까 얘기했죠. 혼성 그룹이에요. 남녀 혼성 그룹. 근데 남자분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카세트? 아닌가? 옛날에는 남자분들도 짧은 걸 입으셨나? 아니면 입었을 수도 있잖아. 나 본 것 같아 사진 같은 거 남자분 아닌가? 나 전 안 입었습니다. 입으면 안 되죠. 왜요? 카세트? 시티폰! 시티폰도... 근데 시티폰이 정확히 뭐예요? 시티폰이라는 거는 그... 지금은 휴대폰 아무데서나 전화할 수 있죠? 네. 근데 시티에서밖에 못했어요? 시티에서밖에 못할...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중전화기 근처에서 폰을 해야 터졌어요. 공중전화기가 약간 그 기지국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공중전화 줄 서서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가 지금도 공중전화 잘 찾아보면 있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돈을 넣거나 카드를 넣어서 하거나 하는데 이제 공중전화기 근처에 기지국을 설치해서 하는 거고 거는 것만 돼요. 받는 게 안 돼요. 그걸 좋아할 리가 없지 않나?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시티폰 나왔을 땐 엄청 다들 최신이니까 좋아했죠. 근데 92년도인데 그 시티폰이 나보다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죠. 진짜? 아니에요. 이때는 시티폰도 나오기 전이에요. 네. 삐삐 쓸 때니까. 대박. 근데 뭔가 우리 모두 춤을 추고 스텝, 춤, 댄스 뮤직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해. 그럼 뭘까? 이번에 새로 나온 뭘까? 모르겠다. 카세트? 카세트, 너 카세트. 그래, 카세트, 카세트. 아, 청바지인가? 그 힌트 하나만 주시면 돼. 소주 1병 주문하듯이. 거 힌트 하나만 주시오. 네, 힌트 하나만 주시오. 눈만 주시면 웨이터한테 하는 표정이었어요. 눈 풀려가지고. 예. 네, 불러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저기요, 이것도 아니고. 하다가 눈만 하시니까 소주. 아, 힌트 하나만 주세요. 힌트 주시오. 힌트 하나만 주세요. 힌트 주시오. 자, 90년대 젊음을 상징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카세트? 젊음이요? 그렇죠. 카세트는 근데 젊음까지는 아니에요. 배꼽티? 배꼽티? 카세트는 젊음 왜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들으니까.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산에 가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카세트를 틀어놓고 이거 좋은 노래니까 너네도 들어 이런 느낌으로 계속 따라오면서 들려주시죠.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도 했어요. 아. 카세트 한번 가보자. 아,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때도 그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도. 그때는 사이즈가 좀 컸죠. 아, 약간 카세...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 카세트. 근데 막 춤을 추자. 근데 내가 옛날에 우리 아빠 사진 같은 거 보면 카세트 이렇게 끼고 이렇게 춤추는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 아빠가요? 응. 오. 아빠 되게 멋쟁이였거든요. 아빠가 되게 걸그룹의 아빠다우시네요. 아빠죠. 진짜 멋쟁이였어요. 어, 대물림하셨구나. 뭔가 카세트? 가자. 근데 청바지? 청바지. 젊음의 상징. 젊음의 상징. 청바지. 청바지 같기도 해. 왜냐면 옛날에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그 서울 사투리라고 하면서 영상 같은 거 보면 제가요 막 하면서 다 청바지 입고 있잖아. 배바지로 해가지고. 아. 뒤도. 이번에 어. 새로 나온 청바지거든요. 어.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카세트? 청바지? 시티폰? 언니, 나 언니가 골라줘. 아, 나 못 고르겠어. 너. 아니, 아니, 아니. 뭐, 빨리 하세요. 어차피. 아, 청바지 갈까, 청바지? 네. 청바지? 네. 맞습니다. 대박, 언니 짱. 네, 90년대 젊음을 상징할 물건이고 힌트에 이게 있었어요. 배성재는 이걸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힌트가 있어서. 그러네, 그러네. 우와. 왜요? 왜 안 입으세요? 예? 아, 입어요, 입어요. 아. 편한 거 좋아해요. 아, 예, 배태 놓을 때는 청바지를 잘 안 입습니다. 편한 바지를, 고무줄 바지를 입는데. 자, 지금, 아, 끝났구나. 자,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를 맞춰서 2,600원이 적립됐습니다. 와. 왜 점점 부진해지지? 아니요, 점점 결과는 떨어져. 비슷해요. 아까 아, 100원으로 까여서 그래요. 아. 그리고 되게 많이 번 거야. 아. 그러니까. 역시 생각의 기준이 다르네. 와우. 예인 씨였으면 정... 지금쯤 와우. 생각보다 많이 벌었네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벌었지?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맞췄나? 기억도 못해요. 네, 근데 이제 기준이 달라요. 풍족하네요. 아, 진짜 웃기다. 자. 만약에 두 분이 아니 수정 씨는 작사도 하니까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요즘 물건을 넣어서 가사를 쓴다. 뭔가 이제 거기에 음악적 감성이 섞여 있는 물건 넣는다. 우와. 단어를 넣는다. 뭘 넣으시겠어요? 아 근데 저도 요즘 사람에서 좀 벗어나고 있어가지고 힘든데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은데 그 립글로즈가 다시 유행해요. 그래서 립글로즈를 넣을 것 같습니다. 립글로즈 유행 끝난 적도 있나요? 그 남자들은 네. 모르죠. 완전 매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옛날 그 립글로즈랑 그 펄은 섀도우로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베테너들 알 리가 없네요. 뭔 소리인지 아예 모르겠다. 알 리가 없군. 그렇구나. 펄, 아 약간 눈 밑에? 네, 펄은 맞아요.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립글로즈를, 립글로즈를 넣겠다. 네. 탕후루 넣으러 가십니다. 요즘 젊은 세대 상징하는 탕후루죠. 마라탕과 탕후루. 마라탕후루. 우와 마라탕후루 이어지네. 마라탕후루. 자 광고 듣겠습니다. 요즘 줄 이어폰이 다시 유행하잖아. 맞아 다시 돌아가 다. 유선 이어폰? 왜요? 저는 줄 이어폰이 근데 편한 것 같아요. 충전 안 해도 되고. 네가 편한 거 말고. 본인이 편하다 그러면 더 옛날에서 더 예스럽잖아. 충전을 안 해도 돼서. 아 충전이 귀찮았어. 자꾸 잃어버리고 잃어버리죠. 자꾸 잃어버린. 우리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시네. 야 이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한짝 어디 갔냐. 끝곡 모니터에 써드리겠습니다. 우와! 광고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 해서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자 오늘은 두 분이 맹활약을 해서 2,600원을 따셨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자 더잡 퀴즈쇼에서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를 기다리고 있고요.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물 수분 크림 세트를 준비해놓고 있고요. 자 수정 씨 2주 동안 함께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너무 좋았고요. 어 뭐 막 그렇게 고정까지는 안 바라지만 빵꾸 날 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네. 에이. 방송에 쓰면 안 되는 용어지만 역시 네. 러블리즈다. 예. 수정이도 아, 결국 러블리즈야. 왜요? 왜요 예. 이렇게 빵꾸 나잖아요. 빵이시니까 할게요. 빵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 번 얘기하지 마세요. 예, 빵떡이니까 허용해드립니다. 한 번만. 빵, 빵. 예. 빵이니까래. 그래요. 자 97빵녀 다음에 뵙고요. 그리고 네. 구삼 풀녀. 다음 주에 봬요. 자, 끝 인사해주세요. 네, 오늘 그 곡은 미수정의 Fallen Angel입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나, 이거... 난 왜 안 불러줘요 표정이었어. 아. 난 왜 안 불러줘요. 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플려를 원하는 거야? 틀려를 원하는 거야? 고르다가.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 아, 뭐. 뭐 97빵요. 아, 97빵요? 99. 얼마나 이게 그건데. 힙하고 레트로 느낌에다가 진짜. 자신을 드러내주죠. 짧게. 레트로 장난 아니다. 근데 오빠는 왜 서리예요? 오빠도 서울이니까. 다른 거 해주세요. 어? 오빠도 다른 거 해주세요. 80 쏠려. 97빵려. 93 풀려. 78 뚱남. 78 뚱남은 안하다. 팡연이는 뭐야? 팡남. 팡남? 팡남 이상하잖아. 팡남. 아, 이렇게 웃겨. 진짜. 공공 뼈녀. 뼈녀, 뼈녀 괜찮다. 팡남보단 광남이 낫나요? 어? 87 광남. 광남. 87 광남. 아니야. 아, 87 아닌가? 참. 짬준이가 87이지. 92 광남. 92 광남. 아, 87 짬남. 짬남? 87 짬남? 아, 진짜 웃기다. 광남. 아, 왜 이렇게 웃겨. 자, 다음번에는 98 꽐려. 꽐려. 98 꽐려 함께. 꽐려가 진짜 웃겨. 아, 꽐려가 진짜 웃겨. 오빠 가운데. 79 촌남. 79 촌남이 만든 프로그램. 아, 진짜 웃기다. 아, 칠구 촌님도. 하나, 둘, 한 장만 더 찍을게. 한 장 더? 뭐 없어요? 이번 뭐 할까? 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이걸로 해야 되나? 어, 이거 하면 제이예요. 제시린가드? 저 제이. 아, 수정. 이거 제이 맞나? 맞네. 아, 맞아요. 빵가드 빵가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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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일 수 있네. 그럼 이게 얼마나 설레. 짱이네. 팔이 털렸네. 한때 전 국민들이 이걸 썼는데 왜 썼겠어. 편하고 딱 알 수 있으니까. 언니가 먹을래? 77 곰남. 곰남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진짜. 이름부터 그지? 곱창 났다고 되는 것 같아. 뭐 잘못된 느낌이 딱 있잖아. 곰남. 77 곰남. 아, 이거 회사분들한테 퍼뜨려야겠다. 좋아하실 거야. 77 곰남. 그러니까 곱창 났다고 하는 느낌이니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딱 섞여 있잖아. 아. 가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털 나면 좀 얼굴에 났어요 얼굴에. 예. 아니 뭐라 그래. 양남. 미남으로 해 미남. 양남. 털남보다 더 하잖아. 안녕하세요. 양남에 안 오냐? 양남 오늘. 아, 오늘 모두 못 와요. 오늘 안 와? 네. 뭐야 그럼? 오늘 한번 배울러 방송. 나 혼자 하는 거야? 네, 오늘 이제 갑자기 알았네? 네. 아, 오빠한테 따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양남 없어요. 양남. 양남 아파. 아파? 감기. 아, 그래? 형이 V지? 네. V일 아니지? V일 한국 광남. V 광남. 공공뼈냐? 딱 오잖아. 쌍남이 누구야? 쌍남 있어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있어.
어, 딱 오네. 9일 쌍남. 9일이야? 90인 줄 알았네. 9일이었던, 9인가 9일이었던 것 같아. 87 팬남, 넉살. 뭐라고? 87 팬남. 팬남이. 장남은 이상하다, 장남. 장남, 본인 노래도 아닌데. 그거 작은 거 같잖아. 안녕하세요. 5분남. 장남은 몰리는 것 같다. 분남.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 같잖아. 순방으로 가겠습니다. 어, 여보세요?